자,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이어서 갑니다. 아유, 오랜만이네요. 일주일은 된것 같고, 지금 새벽 2시입니다. 무려 새벽 2시 생방송. 아, 사실. 아, 뭐할말 있나? 아렌 선생님? Really, 저번 I certainly 회차가. will. I'd certainly love to have such a 저번 powerful 회차가 이제 컬러풀 spark. 매직 모드였죠. But 조회수가 잘 now what? 나와서 거의 평균적으로 이제 두배 이상 나왔거든요. 거의 세 Specifically 배 가까이 mentioned the 나왔기 staff of 때문에 Magnus. I'm 약간 impressed with your 이제 initiative. 소통을 Almost 하면서 something as specific and 이제 기본적으로 personal. 이제 몬스터들의 Unquote. 전투력 같은 This circuit 거를 once proved측정을 invaluable. 해서 하려는 약간 그런 게 I hope it can be of 있었는데, use to you. 학고방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요. I hope Mirabelle is 어, able to 서클렛이 handle this. 생겼네요. 그냥 평범하게 스카이림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클래스는 아닌가 봐. 스카이림을 한창 할때 했었어야 됐어, 이런 거는. 동시 시청자수 50명 나올 때. 트위치 그때. 그럴 때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녀석이 너 전투력도 아마 15였을 텐데. 15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투력을 적어줄 줄 알았는데. 얄짤 없더라고요. 얘부터 죽여. 좀 뜨겁구나. 지구력을 채웠는데 차질 않니? 화살 위치가 너무 구린데? 좋아. 뭔 날죠? 너좀 그냥 붙어서 싸우면 안 되냐? 그렇게 활로 쏴야겠냐? 그지같은 늑대나 소환하고 말이야. 오늘은 좀 길게 빼서 새벽방송이기도 하고 그걸 할까 합니다. 원래 저는 항상 이 시간에 깨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생생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평소에 이제 아주 늦게 자거나 아예 안 자기 때문에 요즘 불면증이 좀 심해서 잠을 며칠째 못 자고 있는데. 아니지. 저번, 아, 몰라. 뭐야, 흡혈귀 왔나? 어찌됐건. 원래 새벽은 스카이림으로 달리죠. 흡혈귀 왔네요. 원래 이렇게 일상을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원래 나는 초창기에는 컨텐츠고 나발이고 없었습니다. 그냥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이제 회차별로 컨텐츠가 됐을 뿐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왜 끈질기냐? 마스터 주제. 이리 와! 왜 이렇게 아파? 뭐야? 뭐, 왜못 걸어? 얘도 마스터야? 잠깐만. 우리 말로 하자. 야, 왜 이래, 갑자기. 이게 왜못 걷냐? 됐다. 이런 버그 좋지 않아. 어디서 파수견? 파수견 어디서? 죽으시고요. 이제 흡혈 같은 경우에 이제 흡혈 가루를 주는데 먹으면은 투명화가 되기 때문에 은근히 쓸만하죠. 로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되게 약간 이제 가성비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로브 같은 거 돈이 안 드는 것 같다. 마스터인 주제 이딴 거 입고 있었죠? 5원짜리 수준. 농민인 줄 알았다, 야. 제거했나? 너좀 쓸모가 없구나, 밸런드.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밸런드? 뭐야? I've been looking for you. Ah, looks like that's it. 아, Got to go. 그거죠? 허스파이어? 아, 잔잔하고 좋네요. 사실 그냥 안한 것도 있지만, 약간 이제 댓글이 달리면 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원래 저는 이제 모드를 좀 깔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마땅히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모드가 이제 몇개더 있다 그러는데 추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댓글 다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언데드 소환하는 모드는 여러 번 그게 있었습니다. 설명이 복잡한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테스트만 하고 몇번 걸렀었습니다. 세번 정도. 이거는 제끼겠습니다. 이검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 너무 구려.
그래서 뭘할 거냐? 뭘 하긴 뭘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소리의 길을 갑시다. 가자. 나 지금 경험치가 어떻게 되지? 아직 옷도 못 정했거든요. 중갑 그냥 입읍시다. 사나이는 중갑이지. 할아버지 있나 지금? 일단은 배울 거 배우고 캐릭터를 안착시켜서 진행을 하죠. 그걸 목소리 되게 잔잔하지 않나요? 아, 벌레인 줄 알았네. 거미 다리인 줄 알았네. 오늘 내가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사실 이제 새벽 2시고 토요일에 생방이 없었을 거예요. 저긴 없었죠. 생방을 하려고 데드라이징을 켰는데 창모드가 안 돼서 녹화로만 해서 올렸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죠 지금. 생방 아는 것 같은데 데드라이징 올라와서 적장에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평소에 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어디 있냐? 여기 있군요. 내가 언제 배웠냐? 근데 내가 배웠는데 시방이 지금 27인 거야? 와, 너무 쓰레기다. 그래서 뭐 어디 미라벨에 가서 질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저 스캔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뭘 해도 즐겁게 합니다. 이제 두건에서 벗어나야겠어. 나 얘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얘 무슨 종족이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너가 미라벨이 아니었구나. 착각을 했네. 비슷하게 생겨서. 미라벨은 다른 여자였죠? 대체 어디 갔다 놓은 거냐? 흡혈귀 잡으러 갔나? 어디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야가 아니라 어디 있는 거야? 소리의 길이잖아 이거는. 아이씨. 미라벨 해야 돼. 거슬려 안 해놓으면은. 이런 거는 진작에 퀘스트를 걸러놔야지 약간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그누스 지팡이에 대해 알려주겠나? I was quite surprised to find them on our doorstep. It became clear they're trying to hoard powerful artifacts, looking to consult. No one here. The synod seemed convinced it was somewhere in. 부젤프트 유적지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집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놓고서 이거 어떻게 된 경우냐? 왜 내가 얘 깨우니까 얘가 눕는 거냐? 뭐 장난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대머리? 개뜬금 없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이거 뭐냐 얘? 깨워 빨리. 침대도 많은데 뭐하는 짓이야 저게. 이상한 양반이야. 미친놈들밖에 없어 이 동네는. 가자. 우즐포트로 가죠. 사실 법사 퀘스트는 법사 퀘스트지만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삼신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삼신기는 확실히 막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삼신기 하면 재미가 없어.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죠? 아, 나 그 일로 갈라 그랬는데? 책으로 먹는 거나 소울스톤이란다 그 이제 스톤으로 해서 시즐스톤으로 뽑는 거는 너무 강하니까 일단 구매를 하러 갑시다. 스카이림 자체를 즐겨야겠어. 아줌마랑 거래하자. 빛이 됐나요? 야, 너 아직도 강철이냐? 아, 뭐야. 이런 거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뺏어 쓰는 게 더 낫잖아. 실망이야. 무기는? 솔직히 에보니 건보다 좋은 거 없지. 괜히 먹었어. 오늘은 도끼를 쓰고 싶은데 살짝. 도끼 말고 해머. 아, 해머 디자인 너무 허접하다. 지금 내가 낀 무기 데미지가 몇이지? 38이야? 왜 이렇게 센 거야 대체? 일단은 필요 없는 거 보내주고요. 아, 내가 강철 세트를 갖고 있었군요. 언제 갖고 있었냐?
그리고 아깝지만 학급 양손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팔 거고요. 내 얼굴 좀 보자.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 야, 점잖게 생겼는데 약간 이제 보면은 약간 중요한 이제 악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점잖 빼면서 착한 사람인 척 하면 다가와가지고 뒤통수 싹 때리고 가는 넥슬라이스 한번 때리고 가는 그런 얼굴인데 적당히 졸렬해서 마음에 드네요. 이런 얼굴이 안정감 있죠. 아우 추해. 장비 왜 이렇게 구리냐. 빨리 가자. 전사다 이제. 장비만 입으면 전사지. 자 갑시다. 혹시 다른 상인들한테 좀 들려볼까? 나 이렇게 쇼핑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빨리 가죠. 오늘은 준수하게 이제 사냥할 수 있는 장비를 짜서 재미를 좀 봐야겠어. 아주 평범하게 스카이딤에 스며들어서 사냥을 좀 하고 싶거든요. 혹시 자네 좋은 거 갖고 있나? 어깨뽕 있는 거 갖고 있네. 야 강철은 좀 아니지 그래도. 레벨 몇이길래 강철이 나오냐? 조금 실망인데? 강철 전투망치 29? 아 이거 아이템 하나 빼서 지금 준거죠? 이 31을 야 강철급은 너무.. 강철급은 너무 약해. 아.. 너무 약하다. 에보니가 너무 쎄. 솔직히 에보니보다 센거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역겹네요.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파밍해서 먹는 걸로 잘 안 뜰 텐데 지금 단계에서. 원래 이제 2단계에서 제가 이제 파밍으로 플레이하면은 드워프 쪽 먹으면은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과거 영상들에 있는데 이거 에본의 대검을 먹어서 지금 문제야. 너를 묻어줘야겠어 내가. 너를 내가 묻어줘야겠네. 없던 걸로 하겠네 에본의 대검. 너는 너무 강력하구나. 아직 내 손에 쥐어져서 안 됐어. 이 제국의 땅에 보물을 묻어두겠어. 어디 갔니? 아 이게 뭐니? 언젠가 근면 성실하게 잡리를 하는 사람이 청소부가 에보니 대검을 주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빵과 스프를 먹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잘 숨겼잖아? 나중에 시청자 들어오면은 사실 여기 가면은 에보니 대검이 있습니다 하고 가서 속여야지. 그러면 오 리얼? 여기 에보니 대검 있음 하면 얼마나 놀랄까. 야 재밌겠다. 농담이고요. 진정하도록 하죠. 아 무기가 필요하네 스메이카. 쇼돌 쪽도 이제 대장간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쇼들은 재수없게 드래곤 많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싫어합니다. 역시 무난한 데 가야죠. 던스타가 캐스트가 이제 캐스트 모드를 하게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되는 편인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의외로. 특히 수은 광산도 있고요. 얼마 없는 수은 광산이 마을 내부에 있습니다. 너 언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어디에 가입하면 되나. 개인적으로 던가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DLC에 값어치를 해. 솔차임은 나 맵 추가되는 것보다 캐스트 추가되는 것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솔차임은 좀 거대한 거에 비해서 실속이 없어. 재미가 없어. 너무 조잡해지는 것도 많고 특히 검은 책. 아 강철 겹단화 일단 싹 쓸어 가자. 야 소환몹도 있네. 드워프제 하급 운반? 가져가. 드워프제 소울트랩 가져가. 오크제 검 냉기
중갑, 향상, 철. 별게 다 있네. 철 강화. 철 강화, 방패. 필요 없죠. 솔직히 저렇게 다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괜히 들고 가고 있네요. 그만 붙들고 거래하자. 너도 이제 머리를 보여줄 때가 됐어. 이 머리카락이 없어 좀 혐오스럽긴 한데 너도 휴먼인데 머리를 보이고 다녀야지. 내놔. 고대 노드도끼 이딴 거 끼고 있었어? 아 비기한 녀석.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러니까 계속 내 심부름이나 하고 사는 거잖아. 너무 심했나? 이건 내가 아 이거 주자. 내가 저거 끼자. 다음에. 지금 끼면 디자인적으로 좀 별로니까. 서클렛을 줄까? 그 힐 한 번 더 쓰지 않을까? 아 근데 역시 중갑 줘야겠죠? 중갑이 일단 찍혀있긴 할 테니까. 야 대업사 부츠 탈로스. 나는 목걸이 못 끼고 있어. 씨앗살 끼고 있어? 졸라 쓸모없는 끼고 있네. 이게 방어력이 지금 28이고 이게 31이잖아. 그럼 이게 저 철광화가 더 좋거든요? 이게 10초 올라봐서 별로 안 세지기 때문에 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 특성 기분 나빠. 아, 무기가 500이나 되냐? 강철 둔기. 자네에게는 노크제 활을 낚이고 있군요. 사실 드워프제가 훨씬 세죠. 이거는 소모가 다 되면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아버지 검을 받으시고요. 내가 좀 버려야겠다 이거. 천천히 가서 팔자. 무기도 세팅을 싹 한번 바꿔야겠는데.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것도 가져가고 지팡이로 막 쏘면서 살아야지. 야 이런 차분함 먼저 느껴보겠어. 오늘 2시에 켰기 때문에 좀 길게 갈 겁니다. 아예 이렇게 가죠. 바닐라를 그냥 길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모드를 제목에 하나씩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썸네일에 덮어서 모드 캐스트 모드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캐스트 모드 이름을 썸네일에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캐스트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알기도 더 쉽겠죠. 받는 건 솔직히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받으시고요. 나도 받아놓고 안 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받게 되면은 그렇다고 뭐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알아서 받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도 어려워. 착한 아이는 잘 시간이라서 지금 되게 조용하네요. 네 지금 양손 무기가 없는 거죠. 저런. 중급 냉기검. 냉기검 좋다 이거. 필요 없어 팔아. 갚아. 그러면은 드워프 전투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판 거 아니죠? 뭐야? 드워프가 이제 팔리진 않네 또 그렇다고. 별거 없잖아. 인체수도 안 돼 있고 무기. 유형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볼 수가 있죠. 전 대검이랑 오크제 필요 없죠. 강철 필요 없고 전투도끼 인챈트 적당히 된 거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 쇼핑을 갈래. 이렇게 이제 쇼핑하는 즐거움. 아 망치 너무 디자인 구리다. 이거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잖아. 이런 걸 때려야 기분 좋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데미지가 제로네요. 아까 장갑 낀 상태로 때리면 데미지가 38이었죠? 에보니 대검으로 23에 15. 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게임을 즐길 수가 없어요. 밸런스를 잘 생각해서 게임을 즐겨야 됩니다. 팔 거 팔아주고요. 아줌마 장사 잘했고요. 새로운 무기 화염 도끼. 거리다 이거 여기다 이제 동상까지 바르면 얼마나 깔끔해. 전사가 됐죠 지금? 갑바가 필요한데 나
장사 사러 다니자. 얼마나 깔끔하고 재밌어. 쇼핑도 하고. 아, 이런 즐거움을 원했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이 RPG의 요소를 즐길 만한 게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크로트리거 다시 하게 생겼어요. 드래곤 퀘스트 같은 거. 대체 언제 스팀으로 들여오는 거야. 제가 알기로 이제 옛날 게임들만 들여오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유플러스였나? 유비소프트 쪽 게임 판매 그걸 한번 갈아탔다가 같은 게 아주 병행을 해서 거기도 게임을 많이 사놨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안 깔려 있는데 하나 쓰는 게 편해요. 스팀 게임은 거의 100개 가까이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통합으로 검색해 쓰는 게 편한데 도무지 나올 생각이 안 나네. 고전 게임들이. 야, 상급 체력 증가? 드워프제 장갑 나왔다. 투구랑. 내가 가져가겠네. 돈을 이렇게 헤프게 써야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돈 모아놓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태까지 회차 마감하면서 돈다 쓰고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이 스카이림에서는 갑바가 없으면은 딴걸 입으면 안 됩니다. 엄청 구려 보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타로 눈객을 해드리죠. 드워프 갑바를 나오기 전까지 저건 절대로 입으면 안 돼요. 너무 끔찍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우, 끔찍해. 드워프 갑바를 찾아야 된다. 근데 우리 동료 어디 갔냐? 빨리 와라. 나 마법사로 바꿀래. 칼셀모가 왔군요. 드워프제 장비를 탐내나 본데. 얘거 적당히 가져가고, 이제 얘는 보내죠. 아, 무거워서 못 달린다고 하면, 고세를 못 찾고 나를 극딜러왔어? 아, 마음대로 하시죠. 봐드리겠습니다. 또 걸어서 갈까, 그럼? 원래 이제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옷 입고 뛰어다니면 민폐거든요. 이 걸어 다녀야지, 조용조용. 이 배경과 흐름에 녹아들어서. 말 걸지 마. 조용히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이제 마을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품위 없게 달리면 안 되죠. 아무리 못 배워먹은 전사라 그래도. 6시인데 일을 안 해, 이 아저씨는. 미쳤어? 장사 안할 거야? 밖에 내놨냐? 뭐야? 아저씨 어딨어요? 아이고, 전당포 가서 팔아야겠구만. 이렇게 시간 죽이는 게임이거든요, 원래. 맨날 빨리빨리 뭐 봐야겠다 하고 캐스트 모드 막 힘들게 깔아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서 막 깔아가지고 빨리 보겠다고 막 빨리빨리 봐서 끝내고. 이렇게 하니까 스카이림을 하는데 부담이 돼서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지. 원래 이렇게 시간 죽이는 게임입니다. 이 새끼 왜 장사 안 하고 앉아있냐? 재수없게. 아저씨, 누가 장사 시간에 밥을 먹어? 손님 왔으면 밥도 걸러야지. 아저씨, 이게 있는데 이걸 왜 끼고 있는 거야? 어우, 이거 역시 잡상인은 은근히 좋은 거 많이 팔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별 필요 없고 중갑이라서 은신도 이제 원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면 거의 안 통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강력한 무기를 원해. 아니, 나 지금 끼고 있는 도끼 마음에 들어서 갈아타고 싶지 않은데? 냉기 하급. 아, 동상이 하나밖에 없네. 마비는 갖고 가야겠죠? 특별히 싸게 팔아주겠어. 장비 팔러 왔는데 왜 시방 지금 나뭐 없냐? 반지 없네. 반지 껴야겠네. 반지 좀 내놔봐.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아, 거지 같은 녀석 아주 도움이 안돼 진짜. 활이라도 내놔봐라. 철이라도 가져가자. 아, 참나 이거 꼭 가져가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체력도 가져가.
알뜰살뜰하게 살아야지. 뭐 팔러 왔지? 무기 팔러 왔나? 아 이런 거 왜 갖고 있는 거야? 저거 사부사랑 준 거지. 아이 씨. 도움 안 되는 건 더럽게 잘 줘, 진짜. 이것도 소울트랩 또 팔아버리자. 아 무기가 넉넉해졌죠? 무게 넉넉해도 걸어가야지. 품이 있게. 아 헛짓거리 하지 말자. 재수없게. 여긴 왜 번역 안 돼 있냐? 나 한글화 다시 했는데? 아 다시 한 게 아닌가? 내가 그 퍽만 추가했나? 아, 마르쿠리오시로 마큐리오시로 데려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나 신발 신고 다녀야지. 미개하게 벗고 다니면 안 되지? 좋아요. 마키리오씨가 되게 잘 싸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 동료는 이제 만화 소비량 감소가 안 통하지만 어딨어 이런 거 주면은 나름 잘 써먹어요. 매직가 40이나 올라가죠? 그리고 부츠 없어 보이니까 부츠도 주고요. 대화법사 또 갖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이런 거 소모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뭐 갑파에 기본적으로 달려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재생 같은 건 75%인가? 어, 지가 끼고 있는 게 더 세네. 어, 꽤 좋은 거 끼고 있나 보다. 마큐리오가 기본 레벨도 넉넉한 편인 걸로 아는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지 말자. 여기서 입을라 그래. 아이, 눈치껏 알아서 필요한 것만 갖다 껴야지. 아, 그걸 설정 줬다고 그걸 홀랑 먹어버리네. 나중에 마나 달려있으면 주겠네. 바업사는 기본적으로 만화통이 넓은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난이도를 이렇게 밸런스 있게 짜놓으면은. 근데 시방 지금 장사 안 하시는 겁니까? 어 장사하네. 어 직전에 와서 하네. 어, 간 좀 볼 줄 아는데. 야 설레었다 순간적으로 나. 아 왜 자꾸 견갑에다가 집어넣나 양손을 기분 나쁘게. 차라리 넣칠 말던가 기분 나쁘게. 견갑에다가 속속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짜증나. 없으면 그러느냐 하고 할텐데 아저씨도 없구만. 아 안되겠구만. 드워븐 장비가 나오는 던전이 마침 퀘스트인데 가서 회수를 해야겠구만. 그 전에 약간 놀러다니고 싶은데 새로운 마음으로 스카이림을 딱 잡았는데 놀지도 않고 가면 안되지. 사냥감이 필요해. 내 도끼가 지금 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연 딱 해야죠. 화염 도끼인데. 아니야. 진정해. 너 죽일려고 뽑은 거 아니야. 내가 활을 몇 번 해놨지? 아, 2번 해놨군요. 아, 방패 안 쓰겠다는 의미에서 2번 해놓은 거죠? 진정해. 안다가. 아, 진정해. 이, 나 볼 때 쏘란 말이야. 아유, 하여간 진짜. 보여줘, 너의 힘. 피부 걸고. 화염마살 거기다 실드 아주 전형적인 법사죠. 은근히 DDPS 잘 나와요. 아 은근 셉니다. 마르크리오 마르크리오의 시연이라고 생각하자 이번 광사는. 야 13레벨인데 할 수 있지? 13레벨인데 못 잡으면 안 돼. 전사보다 법사가 약간 이제 보는 육안적으로 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따라와. 이런 거 밟고 오지 말고 무식하게 보자. 능지 좀 보자. 아유 어떻게 마법 배웠냐 저 머리로. 이거 중갑이라서 반응할 것 같은데? 아남 불도끼의 불화살 이게 안 맞아? 잡아 마무리. 그렇지 불도끼 불화살의 화염 마법사 밸런스 끝내주죠? 밥 좀 먹을래? 아, 나는 치즈랑 새우기울이 연어 스테이크. 나는 전사니까 육식. 너는 법사니까 당근이랑 토마토 채식 좋고요. 야채나 먹어. 여 일기에는 내가 여기 와서 강제로 노역하고 있다. 약간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도망갔어야지.
쟤 여기서 캠프파이어 할때 몰래 가가지고 저로 달려가 나갔으면 그냥 아무도 몰랐을 텐데. 어우 야 얘 뭐야 갑자기 투명인간이야? 500원 야 500원! 500원 위에서 포탑 놀이하는 것 봐라. 야 요즘 타워 디펜스를 많이 했는데 지가 타운 줄 알죠 지금? 번개와 불을 다루는 마법사 자연의 힘을 다루는데 어디서 지금 산적 따위가 가자 여기 예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퀘스트 낄 때 경로를 보여주는 보통 오픈월드 게임에 좀처럼 없는 굉장히 편리한 스킬이에요 이렇게 옛날 거의 뭐 이제 조상님급 오픈월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도부 장갑을 원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오픈월드의 기본에서 가장 이제 불편한 시스템들을 전부 마감을 해놨어요 예지력이라는 마법을 통해서 얼마나 눈치코치 잘 있는 양반들인지 알 수 있죠? 야 여기다가 화염화살? 미쳤네 야 얘 어디 갔냐? 빨리 와! 얼마나 싸우고 싶으면 어디가 있던 거냐 너? 개인적으로 같은 편은 소환 안 하는 게 좋아 소환하면 세긴 한데 날 귀찮게 화염화살 원래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 소비량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저항력은 퍼센트로 올라가는 걸 아는데 소비량도 퍼센트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숙련도에 따라서 낮아지는 건 아는데 그 정도 값 정도는 감소되겠지 그렇지 않다 아! 누군가 올라오고 있어 여기 자는 놈 없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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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오니? 야 너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얘 대체 도움! 어쭈! 야 모션 없이 문을 들고 열고 들어와? 독한 녀석 마르쿠리오 이미 싸우고 있나보다 레벨업 했죠? 야 뒷북 좀 봐라 킬모션 나고 있는데 시체만 밀어내는 것 봐 은근히 나 죽기 바라면서 빨리 해방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500원 꼭으로 먹는 거니까 메르디아의 표식 덤브레이커를 먹을 수 있는 퀘스트를 주는 아이템이죠 덤브레이커는 소울잼 소비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디자인도 독창적이고 능력도 좋은데 아, 꽤 좋아요 막상 써보면은 물론 후방 가면 다 쓸모없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너무 커서 잘 안 쓰이는 아, 비운의 무기죠 쟤 뭐 하는 거냐? 나 본 거 아니냐 너? 뭐야 쟤 레벨업 안 했었나? 전사는 체력이지 나 뭐 동물 하나 키우고 싶은데 동물 키우면은 마르쿠리오랑 싸우지 않을까 막 전 절액 구간에 무장트롤 데리고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무장트롤이 너무 후반에 나오니까 이제 건더를 데려와야지 건더가 무장트롤 키우거든요 던가드 게스트에서 디에이신 건더 맞나? 어찌됐건 그러는데 너무 멀어 퀘스트 구간이 가격도 적당한 게 500원밖에 안 하고 가장 강할 때 쓰면 좋겠는데 하긴 초반에 쓰면 너무 강하긴 하겠다 힘 자체가 세니까 자 탈출했죠 어디 보자 아 질렸는데 나 벌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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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안 나와서 그래 다 아이템 때문이야 여기 대장간 있기 때문에 갑시다 아 진짜 스카이림 같은 거 없나? 아 스카이림 같은 거까지는 안 바래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왜 그래 왜 불안하게 왜 그래 할 집어넣어 손목까지 날아가는 거야 Take a look 야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친구
자식. 날 기쁘게 하다니 말이야. 좋은 교환이었다. 그렇지. 활이 좀 추레해 보이지만 나쁘지 않아. 드워븐 전사가 됐다. 일반적으로 드워븐 세트를 끼고 있는 녀석은 용병밖에 없죠. 극악의 확률로 용병이 나오고요. 도둑 같은 경우도 가끔 입는데 도둑은 갑바까지 입기 때문에. 아 맞아요. 특유의 그 매력이 나는 게임이 없어서 스카이림을 계속 하게 되죠. 스카이림을 접는 사람은 없고 신는 사람은 있다는 특유의 매력이 있죠. 근데 나 이거 언제 갑바 준거 몰라가냐? 나 가서 배우고 와야겠다. 전화마법이나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지금 방어력 몇이지? 나 준거 하나도 안 찍었던 거 같은데? 87? 어깨 높네? 어우 그래 드워블인데 안 찍어 높아야지. 방어력은 오크제가 더 높던가? 티어 자체가 오크제가 더 높은 걸로 아는데. 무기는 드워븐이 세더라고요. 확실하게 꽤나 속도 비례해서 거의 한 틱 정도 더 세죠. 이 아저씨는 왜 남의 방에 이렇게 있는 거냐. 기분 나쁘게. 아저씨 나이 먹고 돈 밝히면 쓰나. 공짜로 알려줘야지. 젊은 미래의 학도를 위해서. 그렇지 후학을 위해 좋은 경험치고요. 어디 뭘 찍어볼까. 중갑을 일단 찍고 돌격병. 아 시방 폭포인트가 없는거요? 너무하잖아 이거는. 바로 100 됐죠? 피우마법 지금이 쓸 수 있네. 60이네 야 엄청 세다 방어력. 아까 상태에서 썼으면 거의 2배네 야 굉장히 세잖아.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미궁은 오바고 미궁은 지금 비빌 때가 아니고. 아, 무주부트나 가자. 사실 무주부트도 굉장히 강력한데. 여기죠. 뭐 사실 지금 강력한 게 어딨어. 죽음의 표식이 있는데. 죽음의 표식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어. 그럼 쟤랑 비벼볼까? 아 용도 하나 싹 썰어먹고 한입? 야 뭐 젠 됐어 여기? 따라와. 거인은 죽여야지. 거인은 나의 적인데. 준비해 마르쿠리오. 너도 드워분이구나. 진정해. 오랜만에 켜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석가피 뭐 7번에 났냐 나? 못 담시? 아 나 이제 바꾸자 세팅. 방어 필요 없죠? 5번 역시 피부는 5번이지 딱 돼. 딱 돼. 딱 돼. 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버티긴 한다. 버틴다 나. 어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뭐야? 나 왜 이렇게 세냐? 어 야 이거 야, 뭔가 이상한데? 어 아닌데? 아 전설로 하자. 너무 전설만 해서 약간 밸런스를 잊게 됐나? 왜 이렇게 세지? 이렇게 셀 리가 없는데? 아 잠깐만요 쟤는 오바예요. 에이 뭐 자연스럽게 날아온다 아주 그냥 싹싹 박아줄게. 아 뭐 나 쟤보다가 나 쏘는 건 무슨 경우냐? 이해할 수가 없다. 미치셨나? 고양이들 도와주러 왔다. 깜찍한 놈들. 내가 몸 된다. 아니 무슨 잠깐만 너 너무 딜레이 없이 쏘는 거 아니냐? 어우 깜짝 놀랐네 이씨. 건방진 녀석. 내려와.
바로 저승이야. 그럼 저렇게 선들 없는 거 정말 부담돼. 고양이들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잘 돼줘야 돼요. 그래서 끊어주고요. 아, 저 무는 거는 씹힐 때가, 아 이거 너무 하잖아. 이 선들 왜 없냐고. 무는 거 씹힐 때가 막히. 내가 씹혀버렸네. 야 드대군한테도 죽네 이거. 보지 마. 옆에 있으면 날개치기 맞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어그로가 바뀌었죠? 그만 써. 아, 안 내려오냐? 지금 지구력 회복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력도 찹니다. 불러와 불러와. 짜식 내가 원거리가 없는 줄 아는구만. 칼보다는 마법이지. 너무 아프다 야. 아무리 내가 저항이 없다지만 선 넘으려 그러는데? 데미지로? 아 그만하자. 아니? 아니구나. 이게 화염화살이요? 맞은거냐 뭐야. 오냐 오냐? 아 방금 맞은 것 같은데? 아 물론 저 전기는 아니고 전기는 마르쿠리오시고 체력상 아까 반응이 왔죠? 내려오는 거죠? 어우 딜 좀 봐. 아 잠깐 그거 오바지 씨. 잠깐만 아 야! 어떻게 선 넘네 자꾸? 킬모션으로 죽이지 말라고. 막을 짬이 없잖아. 얘 왜 안 미냐? 오 야 잠깐만. 스린이야 스린이. 아 야 왜 안 밀어 이씨. 살짝만 보고 달달한 거 보죠. 아 야! 세상에 맙소사. 너무 안 바뀐다 딜. 진짜 드래곤이야 드래곤. 드래곤 그 자체야 지금. 어쩌 지랄? 아냐? 이 정도면 보호막 있어야겠는데? 멀리 있으면 데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저 티가 안 나죠? 딜 지똥만큼 들어가고. 항상 전설로 해서 그냥 전설이 편해. 너무 금방 죽으니까 뭔가 불안해. 반응 왔죠? 잡읍시다 빨리. 피부 아 마나 소준 내려와. 어딨어? 좋아. 오 야 뜨네 이 데미지인데? 이 대화하자. 좋아. 카리오 가냐? 안 돼. 쟤 나한테 중요한 녀석이야. 어, 에센셜 걸려 있네. 밀어. 어, 개 놀랐네. 몇이야 이게? 강력한 드웨븐 전사. 드웨븐 전사. 드웨븐도 캐스트를 통해서 드웨븐 자체 방어력을 25% 올려 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애용할 만하죠. 오랜만에 하러 갈까? 솔직히 아무 솔직히 나중 가면 아무쪼록 쓸모없어 안 하는데 사실 디자인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뭉뚝해서 약간 크레파스 느낌은 좀 짜증나긴 하는데 드웨븐도 나름 이미지가 괜찮죠. 하러 가자. 리프트는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버그 걸려서 안 나올 때도 많아서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어디 중갑 좀 찍어볼까? 방어력 몇이야? 121. 야 충분하다.
에보니 피부가 100이었나? 어, 에보니 피부가 100이었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집이죠. 발굴집 120이면은 아, 뭐 퍽 찍으면 물론 에보니 피부는 굉장히 세지지만 120이면 뭐 준수하죠 뭐. 준수하게 딱 중갑을 입었네 느낌? 아 좀 어딨냐? 여기 라인을 도는데 좀처럼 안 보인단 말이야. 나 얘 팽을 패턴을 모르겠어. 퀘스트를 잘 자주 안 하러 와서 여기를 도는 이 아줌마의 패턴을 모르겠어. 저 녀석이었나?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 가져가겠어. 아반친젤이라고 하였나. 전설로 바꿨으니까. 아 근데 전설로 바꾸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아 전설로 바꾸면 너무 내가 즐겜 하기가 좀 그런데. 가끔 저항력을 기본적으로 맞춰놔야지 되기 때문에. 다시 일반으로 할까? 일반 너무 약한데? 아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일반으로 하자. 일반이 원래 기본 그거거든요. 아, 괜히 애매하게 배율을 하지 말고 일반으로 해야지 딱 이제 재미가 있지. 이미 난이도는 아무래도 좋아 솔직히. 어, 노래법으로 전설을 깼기 때문에 아 계속 해야 돼. 이 노래법으로 전설 깼다는 얘기 계속 해야지 댓글에서 전설 부세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 말하는 걸. 이거 한번 해서 앞에 찍어놓은 게 다행이야. 안 했으면은 계속 있었을 텐데. 트위치 방송할 때 얼마나 끔찍했는데. 전설로 하고 있어도 전설 부스들이 있었어요. 너무 너무 끔찍했어 그때.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고 뭐 한 5분에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하면 나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람 소리 들리나요? 이것도 모드거든요. 아까 새 지적 있는 소리. 아, 믿기지 않겠지. 저것도 모드입니다. 왜 저딴 쓸데없는 모드를 넣었나 싶겠지만 은근히 오디오 차거든요? 약간 이제 자연의 맛이 느껴지죠. 길 걷다가 숲을 지나면 딱 이제 바람 냄새 약간 이제 숲 냄새 나는 거. 아, 약간 이제 자연의 냄새 살짝 미개한 냄새 나는 거. 약간 그 느낌. 야, 이런 거 입고 수영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 이 정도면은 그냥 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셀프 익사인데? 여기 점토가 있네? 여기 어디였지? 야, 가자. 아 맞다 이거 나의 네이버 TV는 업로드 안 되지 그거. 아, 네이버 TV 전에 그 8시간까지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솔직히 한 번밖에 안 해봤 그 폴아웃 때 한 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 여기 거기다. 아 거기다 블렌드롱 블렌드롱이었나? 아 어찌 몰라. 굉장히 강력한 이제 보통 이제 아 야 잠깐만 너 좀 한 좀 하는구만. 하하 자식 깜찍한 녀석 들어와. 안 됐구만. 응! 그래 이 정도 데미지가 정상에 아까 너무 많이 들어갔어 데미지가. 아 야 상당히 간지러운데? 아 잠깐만 반칙이잖아 그거는. 어? 무기를 들고 발로 밟는 건 반칙이잖아. 어? 너무하네. 아 지구력이 너무 빠지는데? 다시 캐스트 주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돌려드리죠. 이 캐스트가 맞았나? 모르겠어 나. 솔직히 말하면 딱 갈 데도 없네. 모험가답게 말을 사서 가자. 말한테 거인을 맡기자. 말 주세요. 말을 주세요. 말을 주지 않으면 말을 훔쳐가겠습니다. 멍청한 녀석.
그러게 말을 잘 봤어야지. 대놓고 훔쳐가는데 현상금 안 오르죠? 미개한 녀석. 뭐냐, 퀘스트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저게 딱 적당한 밸런스인데. 그린을 요새. 원래 이런 식으로 전쟁 퀘스트를 안 하면은 산적이 다 먹고 있죠. 저런 거 보면 참 웃기는 골 때리는 거야. 야, 아무리 호구로 봐도 그렇지 트롤이다. 두 마리나 있네. 저런 거 산적이 먹고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솔직히 경비병이 얼마나 센데. 말이 아니라 뭐 당나귀 타는 것 같아. 색 피부색이 이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구리게 생겼냐 말이. 사냥꾼 트롤 좀 잡어. 사냥꾼도 세금 내고 일하나요 쟤네도? 아니겠지?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노숙하진 않을걸요? 마을에서 살긴 할걸요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게임 내에서 노숙만 하지만 통행료도 내야 되고 통행료도 없잖아 그냥 아예 게임 자체에. 사냥꾼들 이제 중세시대 직업으로 삼으면은 돈으로 내고 옛날 사람들은 약간 이제 물물교환식으로 그런 걸로 이제 헌납하지 않았을까? 마을도 이제 세금을 곡식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가 흡혈귀 부부가 사는 집이었나? 거의 다 왔구만. 온갖 게임을 다 했더니 다 헷갈려. 막 게임이 모든 게임이 내 속에서 혼합돼 있어 지금. 너무 헷갈려. NPC 이름 봐도 비슷한 다른 게임 NPC랑 착각하고 말이야. 너무 행복한데 이거 뛰어다니기만 해도 계속 뛰어다닐까? 은근히 그래픽 좋아 이렇게 보면은. 나 오늘 데드라이징 2 창문 안써 얼마나 열받았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안 할라 그랬어요. 왜냐면 원이 창모드가 되니까. 원은 스팀으로 넘어오면서 리마스터된 버전이라서 창모드가 되는 거고 2는 안 되나 본데. 야 너무한 거 아니야? 2는 또골 때리는 게 원이랑 다르게 공식 한글이에요 스팀. 근데 공식 한글화 진짜 그지같이 해놨더라. 한글 안된게 엄청 많아. 개 어이없더라고요. 원이 난 유저 한글화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너무 한글화가 잘돼 있어서. 여기네요. 들어가죠. 아반춘젤. 미라의 여운도 깰까? 너무 세질 것 같은데 일반 난이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마법들이 들어와야지 약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셀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무슨 느낌일까, 가면은. 여기다 머리 대고 있으면은 머리 자동으로 마르겠다. 머리가 아니라 머리 가죽이 익어버리겠구나. 야생 거미가 있구만. 야생 기계거미가 말이야.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아니,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니? 그렇지. 잘했어. 내가 너 이러라고 돈 주고 쓴 거야. 얼마나 잘 싸워. 발사! 그렇지. 얼마나 잘 싸워. 이리 와봐. 선생님! 선생님, 명중률 무엇? 씨. 일부러 간본 거지? 그렇게 믿겠어? 날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신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나 다크소울 로데스런도 역겹긴 했지만 깨긴 했고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제 밀린 게 없어. 최악의 숙제였는데 다크소울. 나는 자유야. 왜 이렇게 넘냐? 그냥 한번 들어와 본 건데. 알지? 뭘 봐. 싸워 가서. 멍청한 놈. 병신. 개웃기네. 공포 영화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죽는 것 같네. 무슨 그대로 쓰러졌으면은 딱인데. 게임 되게 웃긴단 말이야. 저렇게 드르릉 하면서 오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있다 쳐맞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진짜. 나 오고 있습니다 경고하면서 오는데. 야 DPS 나보다 세죠? 심지어 나 인첸트 무기인데 지금 레벨하면 중급이면 꽤 쓸만한 인첸트인데. 쇼컷. 아까 그 걔네들이 길 알려주는 역할을 한 이유가 있어. 여기 길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모험심을 멈출 순 없지. 열어봐! 어우 극혐. 실제로 유적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어느 한도까지만 뚫어놓으면은, 아 물론 일반 몹보다 유적 몹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면 밸런스 진짜 잘 맞긴 하네. 유적 몹이 일반 몹보다 세니까. 근데 훨씬 안전할 거 아니야?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어디서 그냥 여기 식기도 다 있고 생활을 구조가 짜여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뭐 구경도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사람답게 살다가 안전하잖아. 뭐 누구 들어오면 살짝 찌그러져 있으면 되고 함정을 설치한다던가. 나름 행복을 찾아 살 수 있겠는데 이런데 살아도. 빛나는 거 봐라. 길 까먹음. 여기였죠? 여기였나? 이 연기 여기였던 것 같다. 처음 보다. 야이씨 깜짝이야. 리온. 아 내가 뛰어내려와서 못 오는구나. 건방진 녀석. 스피어맨 주제에 지금 맞다일 신청해? 피부모업도 필요 없다. 쫄리는 자가 죽는다. 건방진 녀석. 킬모션도 없는 게 까불어. 가자. 빠꾸 없다. 아무도 없음. 오! 왔구나! 어그를 줬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환영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너 연쇄 번개로 지금 나 맞추고 있는 거냐? 이게 실화인가 이거? 야 화염구도 아니고 왜 하필 연쇄 번개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드워프 얘네들이 불 저항이 높고 전기 저항이 낮은가 보죠. 확실하게 불을 안 쏘네요 그냥. 예전부터 불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전기는 살짝 애매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전기 자체로 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싹 전기가 잘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거 쏘겠지. 고드름도 쓸 줄 알 거예요 아마. 그랬었니? 아닌가? 불전기였냐? 아 옛날 그 게임을 하면서 RPG 게임에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마을 가서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하고 야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어. 또 스카이림이야. 요즘 여러 게임 하잖아요? 배너사가도 하고. 배너사가 은근히 수작이더라고요. 근데 에이스가 죽고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어. 건울프만 안 죽었으면은 내가 꿀 좀 빨았을 텐데. 이렇게 오늘따라 스카이림이 마음에 들지? 그래픽 되게 좋아 보인다 느낌이. 아! 막탄 양보하자. 오씨 돈 받고 일하는 놈이 지금 막타도 양보 안 해? 야 원래 이제
따까리들이 귀족들 사냥할 때 막타 양보하거든요? 다 몰아주고? 그런 센스가 없어요. 마법 공부만 하니까 이렇게 사회생활 그 센스가 없는 거야. 응? 사회생활을 책으로 배웠다 이 말이야. 기술이 좋은데 승진이 못하는 이제 전형적인 함정이야. 그런 게 들어갈 대놓고 있는 거 아니냐? 방어구다. 야, 나랑 깔맞춤 하자. 들어와. 이거 먹을 의도가 있긴 했는데 마침 나와줬네? 뭔가 법사가 입어도 어울려. 멋있어 이거. 입은 거 맞냐? 왜, 잠깐만. 아, 입었구나. 안 뜨나 했네. 근데 하염 마살 안 쓰네 너? 자기 마법이랑 같은 티어인데도 안 써. 쓸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드워프라서 안 쓰는 건가? 마나가 떨어지면 쓰나? 잘 모르겠네. 마나가 통이 지금 많아서 쟤는. 아, 깜짝이야 씨. 왜 같이 한 스푼 먹고 있냐 얘네들 이거랑. 기분 나쁘게. 뭐야 이거 무적 걸려있어 지금? 와 미쳤네. 빨리 꺼지라 그래. 야, 왜 세 개나 있냐? 알이 하나 늘었는데? 알이 하나 는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지? 알도 페이크였어? 줄리아노스. 아 줄리아노스 줘야겠다. 야 너 태문이 좋다. 또 너 말이야 너 만화 50통 올라가. 솔직히 재생력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아이템을 보충해주면 되고. 얘가 재생력까지 회전 돌릴 만큼 안 싸우는 건 나도 양심이 있지. 야 만화통 50 늘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이 정도 쏴줬으면은 얘는 자기 월급 받은 역할만큼 한 거지. 저 더분 뜨뜻한 근속 같은 거는 이제 용광로에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분 주의가 나오죠. 다른 건 관계 없지만. 나 투구는 좀 오버한 것 같고 딱 전투 법사 느낌 나 지금이. 돈 좀 쓴 법사 같아 느낌이. 색깔도 그렇고. 아, 이 모험심.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다. 다리 가만히 있어라. 다리 맞춰가지고 무겁게 만들기 전에. 어떻게 보고 온 거니? 야, 이 공격이 내 활보다 센 거 싫어? 야, 잘 싸운다. 나냐? 때려봐. 때려봐! 빨리 좀 쏴줄래? 야, 지팡이로 바꿨어. 근데 안 쏴. 미친놈. 주인님 막고 있는데 지금. 주인님 숙련도 올려주려고? 그런 깊은 뜻이? 드워프제 가져갑니다. 아, 개인적으로 볼트 쓸 거기 때문에. 드워프제 무기에도 적용이 되나? 무기에도 되나? 드워프제 이거 쇠뇌가 이제 드워프제가 제일 세. 아 깜짝이야 뭐야. 왜 실사로 나왔어 방금. 영혼으로 안 나오고 뭔 짓이야. 꼭 먹어야 되냐? 성류석 두 개밖에 없는데? 상자도 별거 없을걸? 상자도 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먹을래 나는. 먹던가 말던가. 여기까지 와서 저런 걸 열고 자빠졌어. 그냥 가닥 있는 거 주워가도 충분히 돈 되는데. 하긴 좀만 가도 드워븐 쟤네가 나오니까 손익분기점 생각하면은 위험도를 이제 손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맞긴 하겠다. 봐봐 이런 거 있어. 야 너 되냐? 옆 동네 고양이는 다 해주던데 이 정도 없애야죠. 빨리 간 재봐. 폴아웃4랑 다르게 제 갖고 있는 락피스입니다. 야 제법이야. 이 정도 해야지. 참고로 문은 안 돼요. 문 안 되던 거 맞나? 안 될 걸요 아마. 저곳이 뭔?
나 아직 마나 소울잼. 아 깜짝이야 씨. 자꾸 신서로 나올래? 저 미리미리 나와. 뭐 다 오니까 나오고 난리야. 나 드웨븐 할 가져갈래. 갖고 싶어. 마진율도 도움이 되던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마진율 도움 되면은 줘야겠다. 예 가면 너는 그냥 적당히 마음만 쏘면 돼.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어차피 나기 때문에. 적들 주변에 있다고? 어디 적이 있냐? 막 뜨지도 않는데? 피해망상인가? 아 주인이 있다고? 아 근데 주인이 아니라 적 때문에 안 된다는데? 주인이 살아있어? 어 주인 죽으면 원래 없던 걸로 뜨는데 뭐 들어가라도 됐냐? 여기서 들어가 되는 건 너무 뜬금없긴 한데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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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세이브 안 해. 잠깐만. 아, 다행이다. 역시 나야. 나 이런 거 꼼꼼한 사람이야. 얘네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왜 지나가니까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뭐가 걸려, 뭐 저런데 함정을 박아놨냐, 기분 나쁘게. 뭐냐 얘? 넌 왜 이런데 올라가 있냐? 누가 만들었냐?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야, 너 뭐 그림 같다 야. 네가 만든 거 같다 그러고 있으니까. 한 컷 찍을래? 오늘 썸네일 할래 네가? 포샵 해줄게 블루. 오우 야, 지팡이까지 예술이구만 아주. 이러니까 무슨 캐스트 모드 하는 거 같다? 아 잠깐만 지팡이 올려 다시 올려. 마치 쏠 것처럼 힘 줘놔. 그렇지. 말 잘 들어. 저 오늘 썸네일이야 니가. 특별히 썸네일에 영광을 주겠네. 여기 쟤네 드워븐 저거 만드는 거랑 회복모험이랑 뭔 상관이냐. 이해가 안 되네. 번개를 쏴 건방지게. 야! 활 맞으려고 건방지게. 이거 글로 올라올 수 있니? 아, 하지만 너무 늦었죠? 나 백부장 나오면은 조금 짜증나는데. 백부장이 멍청하면 내가 짜증나. 그 자신의 스펙을 전혀 못 살리는 그 멍청한 패턴에 야, 맵 잘 만들었는데 깊은데 걔. 어 깜짝이야. 어. 야, 세상에. 네 집 앞에서 맞아 주는 것 봐라. 우리 집 개도 이렇게 안 맞아 주는데. 매트에서 쳐다도 안 보는데. 알지 쿠리오. 아, 어디서 또 백스텝질이야. 카이팅 하는 척 한다 또 맞추지 못하는 건. 빨리 없애. 뭐해 마나 오링 나서 벌써? 그럼 내가 잡아야지 뭐. 한 손으로만 이래. 어쭈 어쭈! 불도끼다 이 말이야. 야 근데 저런거 때려도 내 손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부서지긴 한다. 되게 섬세하게 만들어져있나봐. 보기랑 다르게 약간 투박하게 생겼는데 저게 또 때린다고 부서져. 참 웃겨 그런거 보면. 가자
I thought you said these things were sleeping. You said they were sleeping. I said they were waiting. 솔 좀 왜 이렇게 많냐? 소울트랩 달린 무기 써야겠는데 슬슬? 나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살고 싶은데? 마비 무기 너무 세니까 데미지 인센트가 낫겠다. 와, 그걸 발견했니? 제법인걸?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럽네, 자식들 이거 역시. 빨리 쏴줘, 크리오! 아, 움직임 맞출 수가 없어, 판정이. 예술이야, 아주 그냥. 어? 어, 쟤 더 빠르네? 아, 저게 안 맞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딜 도망가? 어디가 어디가? 그렇지. 아, 그만 쏠래 귀찮아. 다 죽이자. 벌써 왔어? 그 정도 네가 맡아라. 나 저 피웅이 약간 마음에 드네요.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쏘면은 만족을 못할 것 같거든요. 때릴 때 소리도 추가해야겠어. 나 근접 때리는 것도 뭐 있으면 추가 좀 해야겠다. 내가 녹음해서 추가하던가. 녹음해서 누군가가 만들지 않게 녹음해놓으면은. 백부장 떡밥을 뿌려? 전형적인. 아, 저런. 근데 솔직히 이런 던전을 제공하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는 던전 제공하는 NPC는 좀 흔한 데 있어야 돼. 너무 구석에 처박혀있으니까 잘 만들어놓고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스카이림을 깬 사람도 이걸 보면서 뭐 퀘스트 모드인가 싶을 정도인데. 나 어디로 가는 거니? 응? 아, 저렇게 쭉 길인 줄 알았어. 착각했네. 오, 쓸모없는 거 나왔죠? 근데 비싸다. 내놔. 펑모드는 제가 너무 많이 써서 뺐습니다. 아, 저는 펑모드만 10회차 넘게 썼기 때문에 뺐어요. 바닐라보다 펑모드를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펑모드가 이제 2년 전에 썼던 것들이 버전업이 되면서 점점 능력이 추가되면서 때릴 때마다 왜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몇 대 때리면 추가로 몇 댐 들어가고, 몇 번 때리면 몇 댐 들어가고, 거기 플러스로 모션마다 추가 데미지, 현재 능력치에 따라 추가 데미지 이런 거 더해지면서 거의 뭐 주산 학습, 주판 두들기는 수준으로 변하기 때문에 걸렀죠. 개인적으로 바닐라가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홍보드는 너무 화려한 게 많았을 때 없이 게임의 분위기를 좀 했죠. 스카이림 자체가 화려한 걸 넣어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게임 자체에. 심플 이즈 베스트지 뭐. 그럴 거야? 그럼 몸만 되면 돼. 응? 잠깐만. 덤벼! 나 막아도 데미지가 5바퀴 차이 안 나네. 안속 뭐 하세요? 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회복. 방어를 좀 찍어야겠구만. 막는 재미가 없구만. 포인트도 없구만. 개같구만. 포인트 왜 없는 거냐 대체. 왜 이렇게 타이트한 거야. 어씨 바닐란데. 무게는 너무 무게 낭비겠지? 어. 자꾸 욕심내면 안 돼. 적당히 챙겨가야지 빠르게 발 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르쿠리오는 쳐맞았다에. 야, 미개한 녀석 이걸 당했어? 와, 반지 체력 반지 나왔어. 반지 없었는데. 20이면은 준수하기 좋거든요. 그만 쳐맞고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아, 배운 마법을 배운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서 있을 수가 있냐? 무슨 양심머리냐 저거는? 어? 뭐 하는 플레이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대놓고 서 있어 기분 나쁘게 이씨. 부장님. 부장님 너무 눈 안 좋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후리온 씨는 봤네. 부장님의 이 멍청함. 벌써 죽으셨어요? 아, 부장님 되게 커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 되게 잘 뽑았어. 깔끔하고.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정이 가. 어, 생긴 것도 되게 멋있게 생겼고 미의 감각이 좋아. 좋은 조형이야. 이거 21? 20 뭐였지? 다음 게? 25였나? 5%였나? 아, 뜨질 않아. 야, 골에 또 하나 자꾸 죽었어요. 기가 막히다. 최하급 체력 증가. 야, 이거 너 진짜 태문 좋다. 너 주라고 하나 더 나온 거지? 웃섬하다, 웃섬해. 감사히 써라. 만화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솔직히 어그로는 내가 다 끄는데. 특급 엘프제 성류석. 그냥 갖고 틸라 그랬는데. 고대 지식. 재련 기술 15% 빠르게 증가. 방어력이 121이었죠? 어, 장난 아니야? 왜 123이면 뭐야? 응? 응? 드워프제 방어구 착용시 25%의 방어력 추가 된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추가? 아니잖아. 2 올라갔잖아 방어력.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안 올라갔어. 어, 원래 이제 숙련도 올라간 만큼 세진 거야, 이거는. 어, 눈치껏 좀 뒤로 빠지시면 안 되니? 뭐, 벌써 보셨냐? 미개한 녀석. 못 하냐, 쟤? 졸라 뚱뚱하네. 야, 벌써. 대방어력 안 올랐어, 나. 이해가 안 되네.
벗고 입어보자. 착용시 추가잖아. 근데 왜 안 돼? 야, 근데 왜 안 올라가? 뭐야? 잠깐만, 이거 안 올라가는 거야 원래? 고대의 지식 들어가 보자. 뭐야, 왜 멈췄어 게임? 잠깐만요. 고대식 버그가 뜨네? 메인캐에 고대의 지식이 있어서 그거랑 지금 떠있는데? 고대사전 지식. 어, 뭐라고 쳐야 되냐 이러면은? 고대사전 지식. 이거 왜 방어력 안 올라가? 기분 나쁘게. 고대사전 지식 덕분에 드워프제마하고 착용시 25%의 방어력 추가. 도로 못 가져가네. 야! 아, 사기꾼들 아니야? 잠깐만, 나무 익히 들어가 보자. 너무 아싸 퀘스트라서 그런가? 스카이림 퀘스트. 메인 퀘스트 말고. 퀘스트. 어디 퀘스트 라인, 스톰클라 퀘스트 라인, 메인 퀘스트 라인, 서브 퀘스트 없냐? 나무 위키 아직 덜 만들었구만. 나무 위키도 없어. 야, 뭐야? 아, 참나, 이거 안 되겠구만. 보자.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아븐 친젤. 스카이림 아반 친젤. 뭐 없어. 이거를 검증한 사람이 없나봐. 하긴 드어분 있고 이거 하는 인간이 나밖에 더 있겠어? 저런 데까지 기어 들어가서 퀘스트 하는 거? 야, 근데 이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애초에 이 패시브 능력을 아는 댓글이 없네? 별로? 와, 이거 적용 안 될 거는 나 상상도 못 했어. 저 좀 더 좀 알아봐야 되나? 아씨, 너무 황당한데? 이거 맞잖아, 이거. 드워프제. 드워프제 방어구 착용시 25% 추가. 맞잖아. 근데 방어력 안 올라가. 25%면 얼마나 큰데? 많이 크지? 이거 드워프인데 정말 센 거 아닌 이상은 25% 올라가면 다 갈무리 되지. 아, 이거 안 되는 건 좀 혐인데? 조금 이걸로 써볼까 생각했는데 이걸 틀어막아버리네. 이거 안 찍었었나? 가자. 아, 장난하나 잠깐만. 아, 장난하나 진짜. 야, 아, 나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충격적인데. 아, 이거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거 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지금 좀 많이 혐인데? 유튜브가 아니라 뭐 인터넷에 쳐도 안 나와. 뭐 없나봐 이거를 그 당한 나처럼 당한 사람 없나봐.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한번 쳐봐.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측량. 이거 쓴 사람 없나 본데. 버그 걸린 거 아닌 거 아니야? 이 저게 자체가 그냥 드워프인데. 나 처음 안 건가? 버그? 발코니로 나가죠. 아는 사람 없나 본데.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나 봐. 너무 구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반친자도 좀 애매한 데 있긴 하고. 이름 잘 안 오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하네. 이거 좀 심한걸? 놀러 다니자. 아, 이러면은 보상을 받은 게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안 먹어 저거. 나 그냥 자원봉사한 거 아냐. 아이씨. 아 진짜. 나름 기대했는데 나. 아 왜냐면 저거 괜찮은 퀘스트인데. 능력 놓고 보면은. 물론 굳이 드워프를 입을 필요가 없긴 한데. 한 놈 더 있지 않냐? 쉬자. 아, 실망이야. 아, 이해가, 한 번만 더 보자. 아우, 저. 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데? 된 거 맞지? 25% 추가. 근데 왜 안 되냐고. 원래 123이었잖아 찍기 전에도. 아 이거 실망이야. 아직도 싸우고 있겠지? 나약한 놈들 저거 하나를 못 이기다니. 전멸당해서 고세? 야! 마르크리오! 는 없군요. 어우 야 씨 독한 새끼. 잠깐만 말로 해결할 생각 있니 혹시? 대화로다가 말이야 신선적으로. 어? 야 없애다. 내가 퓨업을 쓰지 않는 건 까먹었기 때문이다. 덤벼! 문도 못 열지? 미개한 녀석. 마법이나 맞아 죽어라.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아자! 뭘 하면 되겠어? Can you bring me troll fat at a Daedra heart? 드워프제 방패 나왔어. 아, 나 실망인데. 혹시 드워프제 방패까지 껴야지 25%가 적용된다던가 그런 거냐? 총 세트를 해서? 아닐 거야. 아니야. 방패는 방패야 그냥. 아 뭐야 이게 실망이잖아.
얘 왜 이렇게 안 오냐, 마르크리오. 저지에서 벗어나게 재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트루의 지방은 아까 트루 있었는데 됐고, 어차피 데이드라 심장은 살 수 있고, 아이템도 사실 구하면 되죠? 컴퍼니어는 기지 가면 있죠. 굳이 그걸 구해서 와야 되냐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별로? 야, 완전 술로 지샜구만 이 인간들을. 어크제 도끼 있지. 어크제 세트랑 갔다 올까 그럼? I will stay right here in a daydream, of course. 그 질문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아, 시체 있을 텐데 올라가면은 공짜로 깨야지. 아, 나 드워프제 강화 안 되는 거 보니까 빈정 상했어. 오크제 쓸래 저거. 저거 오늘부터 내 거다. 트롤 시체가 여기 있지. 지방 없는 트롤은 없을 것이야. 오크제가 티어가 높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죠, 판매로? 오크제로 갈아타겠습니다. 도끼까지 깔맞춤해서. 물론 오크제 저거 써도 좋지만. 아, 실망인데. 아, 너무 실망인데, 나 근데. 아, 이제. 난 드워프제 디자인이 잘 나와서 일부러 저거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되신다고요? 너무 역겨운데요? 아, 나 허리 아프다. 좀 기대자.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병원 가야겠는데? 허리. 나 왜 일로 왔지? 병신인가? I ain't done.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또 절로 가버렸어. 내 마음이가 또 심장 먼저 갖고 돈 벌자고. 밤이니까. 여담이지만 오크제가 이제 다른 데 들어가면은 한글화에 따라서 어감이 변해서 오리하르콘으로 변정된 데가 있어요, 오크제가. 그럼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입부터. 둘 다 있으면 내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데리고 나가. 아. 너 여기 있는 동안 여기서 훔쳐야겠다. 안 되겠다. 나중 가면은 문 열고 들어와서 못 훔치거든요. 데꿔줘. 야, 징언놈. 발가락 잘라가지고 여기 배치하는 것 봐. 발가락 뼈 엄청 굵네. 야, 나가 빨리. 통뼈야, 통뼈. 꺼져.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이거 쓰실? 아, 꺼지세요. 아, 눈치 없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할아버지랑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고개 푹 숙이고 안 보는 척 할 거 없는데. 어차피 안 보게 될 텐데 말이야. 고맙네. 너무 허당이다, 할아버지. 가자. 너무 허당이잖아. 살짝 미안해질라 그러네. 온 김에 테스트 받아주겠네. 내 친이.
The old man said to have a look at you. So, let's do this. Just have a few swings at me so I can see your form. 그만 떠들고 빨리 자세 잡아. I can take it. What do you think this is? We don't do battle with magic around here, new blood. Now come at me. Mighty smear, you won't. What do you think this is? We don't do battle with magic around here, new blood. 너 지금 인신 됐다고 마법 판정 나오는 거지? Never should have come. 개새끼. 주먹으로 맞아 봤냐? There you go. Not bad. You might. Here's my sword. Go take it up to Yorland to have it sharpened. And be careful. 이거 버려지냐 근데 검? 안 버려지네. 독한 새끼. 그 에이드 방 에이다 방패까지 죽어야 되잖아. 아, 싫다. What brings you? I'm guessing you're the new that attitude around here. You'll want to learn to live. I have a favor to ask. I've been working. My wife is in mourning and I need to. That's a good man. 아, 장사하십니까? 어, 이 시간 시간이 언젠데 장사를 하냐? 노인네가 잠도 없어. 늙어서 그런가? 어디 보자. 드워프즈가 흔해졌구만. 인챈트 하나도 안 돼 있는지 깔끔함. 나 내 방 배정 받고 가야지. 아, 죽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식겁했다. 열어. If Isgrimor himself. Ah, good. I've been waiting for this. Good to see you made it up here. Need something? I'll take my leave. You know this one? I saw him training in the yard with Vilkas. Ah, yes. I heard you gave him quite a thrashing. 야, 투구 엄청 무거워 보인다. Do you think you could handle Vilkas in a real fight? Here, let's have Farkas show you where you'll be resting your head. 얘 움직이다가 팔꿈치 걸려가지고 이거 팔 장갑 팔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Show this new blood where the rest of the whelps sleep. New blood. 빨리 와. 일로 가 있으면은 뛰어오기 때문에 먼저 가 있죠. 어느 것이 내 침대냐? 저거였나? 아 뭐였냐? 여기 없나 내 침대? 나 친업진이야? Clean. She always has. Nice to have a new face around. It gets boring here. All right, so here you are. Looks like the others are eager to meet you. Come to me or Aella if you're looking for work. 어깨빵으로 스킵해 주고요. We've gotten them. I don't know what the. 이거 스킵해 줍니다. No more than that. I don't want to hit. 어디서 시민한테 주먹질을 하라 그래? I've been tending to the warriors at Basker for as long as I can. 재료가 다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정산하도록 하죠. 그리고 판매도 하고 가겠습니다. 온 김에 벨레스오 좀 지겨워. 여기 잡아 좀 가자. 여기 시장은 잘 안 가는 것 같아. 구석인 것보다도 도적적으로 많이 가니까. 빠져줄래요? 뭐야 장사 안 해? 야, 10시야 지금. 제정신이야? 너 저 지금 아 사장이 밖에 있구나. 와 웃긴 놈들이네. 아저씨 장사하지? What brings you to blades, helmets, pretty much anything to suit your needs. 이게 뭡니까? 어니? 아니 안돼 저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선 안돼.
아, 쓰레기들만 있네. 하, 판매하고 가자. 생가죽을 받는단 말이야? If you need any more smithing work, working at the Rift and Fishery is tough. But it puts some toil. 아, 저거 사라고 지금 찍어 놓은 거야, 마크를? 와. 웃기네. 나 있잖아, 재료. 왜 찍혀 있냐? 있잖아. 에이터베이 가져가는 거잖아. 이상하네 게임. 아 뭐야 돈 벌써 오리났어? 아! 팔 거 많은데. 제니타르 좀 좋은 거 없냐? 멋있는 거? 아 개 쓸모가 없다 진짜 씨. 화염저항이랑 회복. 아, 개 쓸모없어. 됐어. 가자. 아, 또 너무 강해질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쉽게 세지는 거냐 게임이. 아, 무슨 한두 시간 즐길라 말라 하면 한 시간 반 정도면 다 세져버려가지고 내가 뭐 할 게 없네.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퀘스트만 하는데 너무 성장폭이 어, 열받아. 아니 뭐 해? 몰라. 글러브 없네 이거? 아 실망이야. 나 그리고 뭐 레벨업 그것도 안 찍었구나 경험치도. 얘 주이고 얘거 빼서 쓰지 뭐. 무게 되네. 너 무기 못 쓰냐? 야, 너랑 나랑 좀 어울린다. 짜져봐. 아! 나가서 찍는다. 왜? 애매한 위치에 서 있어 짜증나게. 빨리 가서 봐. 얘네 말하는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You pathetic weakling. What's that? Malakath has heard my pleas. He speaks. 아, 너무 안 울려. 아, 내부가 좀 예뻤는데. Summon me, Yamars. Yamars. What is this? You don't deserve to call yourself an orc. You're weak. 장비 되게 많구나. 오크제 정도는 기본으로 깔려 있네. 온천지에 신발도 여기 있고. 무기도 다 있고. Overrun my shrine. Bring me their leader's club as an offering. 야, 근데 오크가 아무리 세도 거의단 거인이랑 못 비볐다고 놀리는 건 너무 심하지. 거인은 거의 뭐 이제 최강급인데 종족 중으로 치면은. 나 한손도끼 쓰는구나.
You clear the way to the giant for me, and I'll make sure you get paid for it. 야, 오크제 입은 오크는 멋있게 생겼다, 확실히. 빨리 갔다 오자. 이거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가면 되거든요. 어디 갔냐? 이미 가 있죠? 내가 아까 훔친 말을 또 훔쳐가면은 더 빠르지 않을까? 저 미련하게 따라갔다가 시간만 더럽게 잡아먹기 때문에. 이 말 이제 제 겁니다. 추레하다 추레해. 이 추레한 말을 타주는 뭐 늑대가 덤벼? 주제도 모르고 뭐 길 가다 보이는 거 있으면 다 뒤지는 거야. 야,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도끼랑 말이랑 장비도 굵직해서 잘 어울려. 왔다. 금방 왔죠? 아침에 들어가자. 썸네일 하나만 찍고 가게 해줘. 썸네일이 이미 정해지긴 했는데 또 기념으로 한번 찍어야지. 혼자 쏙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매가리 없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씨 정이 없네 쟤는. 가자 그냥. 기념으로 찍을까 했는데 빨리 와. 리브 말해서 네가 간다고. 못 알아와서 처마치 뒤졌네 쟤는. 머큐리오는 관광 왔죠 지금? 원래 위에서 쏘는 게 진국인데 뭐냐 이거는? 거미는 뭐 있지도 않는데 거미줄이 있고 난리냐? 아 길이 있구나. 쇼컷이 있어. 오다로 쇼컷을 만들어놨어? 얘는 오크가 아니라 산적이네? 쇼컷 아닌가? 그냥 여기 들어가 있던 건가? 왜 저거 뭐야? 거미 있지도 않는데 어디 갔니? 아 오고 있구나. 뭐해 빨리 와. 부들부들 발사! 부들부들 발사! 부들부들 발사! 야! 오크! 어디 갔냐 얘? 못하니 급쟁아 빨리 가라. 오쭈? 용원이라고 들어봤냐? 건방진 녀석 일어나! 쿵! 뭐 할 거 없냐? 이 넓은데 혼자 있었어. 외롭게. 외롭지 않게 조상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디서 반응 떴길래 벌써 반응이 저렇게 떠 있냐? 빨리 가자! 아냐 안 싸고 뭐다. 야 꼴에 철방패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좀 싸워봐. 내 500원짜리 붙여줬잖아 하나.
저렇게 도망다니다가 온 녀석이 이 녀석이다. 인챈된 건 뭐냐? 소울 드래곤. 어, 근데 저렇게 보니까 되게 세 보인다, 야. 화력, 화력 쏘는 거 봐라. 화력 좀 봐라. 가자. 또 혼자 와도 어느 정도 갔겠는데 계속 회복하면서 갔으면 에센셜도 있을 테고. 아, 에센셜 혼자 걸리면은 의미가 없지. 어, 검이 있었나 봐. 어, 나 오랜만에 기억을 못하고 있었네. 가자. 아, 왜 나한테 그래. 아, 기분 나쁘네, 이씨. 적들 코앞에 두고. 그렇지. 아이고, 손발이 잘 맞는데. 동지들이랑. 가자. 화살에다 독 써서 한번 발라서 때려봐야겠다. 뭐야, 방금 거. 아주 오크 묘지네 아저씨. 오크 다 죽여놨네 그냥. 온천지 오크 그냥. 오크 슬레이어였어. 오크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오크 브레이커? 아까 갔던 데죠? 옆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는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냐? 왜 이리로 가고 있냐 나? 먼저 가고 있네 제 길로. 가봐. 거인의 숲. 야, 거인의 숲이라니 진짜 게임 진짜. 거인의 스펙을 생각하면은 엄청 세니까 늦게 오는 게 맞긴 하겠다. 지금 조합 좋아. 전사 둘의 법사 하나야. 내가 힐러로 전직하면 돼. 나한테는 힐모업이 있다고. 이러면은 전사 하나, 법사 하나, 사지 하나. 덩치 좀 봐. 그냥 거인인 주제에 뭔가 세 보여. 뭐해? 가 빨리. 뭐 하는 거야? 마큐리어 갔잖아. 야. 잘 버틴다. 아, 야, 거인한테. 미안. 너 체력 되게 많은가 보다? 아, 내가 그냥 잡아줄게. 아씨, 암 걸려서 못 먹겠다. 안 돌려줄 건데. 가져봐. 파밍 좀 하자. 파밍 좀. 아, 맵은 더럽게 큰데 별거 없어. 요 아름다운 게 있네. 나 동료 전사 하나 꾸려야겠는데? 대체 왜 산적인 거니? 산적인 걸 어떻게 알아? 산적이랑 오크 장비가 비슷한데. 그냥 오크라고 해주던가 전사라고 해주지 치사하게. 뭔 죄를 지었다고 시체에다가 산적으로 적어놨어. 난 만난 적도 없는 앤데. 기다리고 있었어? 뭐야 왜 저래?
아, 나 이제 없애겠다고? 또 속도 모슬놈이 말이야. 어? 너무 안 줘서 지금 화났나봐. 야, 너한테 받은 걸로 널 때리겠다. 너한테 받은 거 아니지만 좀 아플걸? 어, 튼튼하다. 가만히 있는데 못 맞췄어. 아, 실수. 어디서 드래곤볼한테 덤벼. 어, 나름 튼튼하긴 한데. 나는 힐로 쭉 채우고 도끼로 바뀌었네? 어디서 항복이야. 항복하면 죽어야 돼, 운명이야. Always trying to scheme his way out of responsibility. 도크제 방패 지네 동네도 있는데 왜 안 끼고 나온 거냐? 병신이냐? 이해가 안 되네. 왜 있는데 안 끼고 나온 거야? 없는데 안 끼고 나온 거 이해라도 하겠는데. 방어력이 178이 됐네요. 124. 178. 이렇게 차이 심했어? 아, 이랬어? 어, 난 더 센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왜냐면 무기는 드워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차피 볼렌드롱이 에브니급이기 때문에. 어, 실도 멋있다. Now, take Shagril's hammer back to Larnishburg and we'll see about whipping the rest of them into shape. I am an apprentice wizard. 드워프제 장갑이랑 전투화 줄게. 투구도 껴. 가자. 어, 멋있어졌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룩이기 때문에. 어, 멋있죠. 이거랑 노르딕도, 노르딕은 솔직히 좀 너무 투박하고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오크제는. 살려고 하면야 흔한데 막상 그냥 운 좋게 먹고 우연히 이게 있으니까 내가 써야겠다 이런 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오크제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디자인도 좀 붕 떠 있어서 겹쳐 입지도 않고요. 근데 막상 풀셋 입혀놓으면 나름 야만 용사 같아. 클리버 같은 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반지장 우르크하이 검. 살짝 아쉬워. 상자는 버리고 간다. 뭔가 큰 무기도 어울리고 작은 무기도 어울리고 깔끔해. 이런 게 좋지. 오리칼쿰이라고도 되던데 번역으로. 오리칼쿰. 돌아왔소. 돌아왔소. Malakath, but I see he did not survive. He what? Why would he do such a thing? Ymaris was a coward and a weakling. His deceitful ways have cost you all greatly. 아, 뭘 아직도 시원하네. What fate shall we suffer? You'll have to prove yourselves, but I'm willing to give you a chance. Gullerzo's in charge now. Let's hope he's a better chief. 이거 내가 오크여도 족장 안 됐었던가? Place that hammer on the shrine. You're the only one who's proven worthy in all of this. And the orcs alone.
May your weapons be sharp and your prey fresh. Yes. 브랜드로 바뀌었죠? 볼랜드로. 어우, 데미지 전류네. 아까 이제 중급 화염까지 포함된 데미지 38이었는데 이건 그냥 단일로 37입니다. 아, 물론 망치기 때문에 더 느리긴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이거 검 수준이었어. 대검 수준이었어. 어, 이것이 볼랜드롱. 이거 깨면은 뭐 기본적으로 빨개 먹고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세트는 생기죠. 아, 피부가 너무 하얘. 역겨워. 가자. 아, 이거 재물 나 주면 안 되냐? 아, 지산 놈들. 가자. 누구 말이냐? 나 주라. 아, 지산 놈들. 가자. 무기도 생겼겠다. 사부님한테 가서 배우고 올려야겠다. 아, 고세에 겨 들어가네, 그거를. 그거를 교세에 들어가네. 볼랭드롱도 끼고, 중갑도 입었고, 방어력은 이제 거의 뭐200 가까이 되죠? 이거 윗단계는 너무 세서 좀 재미없는데, 장비 입으면은. 어차피 주면은 뭐 안 쓰긴, 안 쓰진 않을 텐데. 줬는데 안 쓰는 건 좀 그러니까. 볼랭드롱 팔 수도 없어. 미기한 대장간인들한테 안 팔려. 야, 뭔가 모두 무기 같아. 디자인도 예쁘고 화려해, 화려해. 사실 볼랜드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두 무기가 많죠. 볼랜드롱이 이제 아무래도 깔끔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담백한 맛을 살려서 만든 무기도 있고 날카로운 맛을 살려서 만든 무기도 있고. 담백하진 않지, 볼랜드롱이. Good to see Skyrim still has such fine people. You give an old I can certainly share a bit of what I know. 감사하도록. 첫 타자가 된 것들. 지구력 쪽팔아 먹고요. 빨리 일어나. 아직 배울 게 많아, 스님. 아, 일어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해버렸네. 스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어차피 뺏기게 돼 있으면서. 무섭불 50밖에 안 돼? 야만 전사. 전사다, 전사 이제. 43에 178. 중갑은 언제나 늦게 지켜서 천천히 찍어, 천천히 찍는 걸로 하죠. 변화 찍으면서. 변화가 이제 저항력이 하나씩 찍어지던가? 몇이었지? 34시 50이었나? 아닌가? 찍을 때가 됐는데. 미라의 요원하자. 사랑을 들어줍시다. 지금 마저가 15% 저거 붙으면은 퍽 하면은 30% 추가돼서 45%까지 되네. 이거 이제 와서 말해. 몇 번을 왔는데. 이 마을에서 일하는 마르크리오 데리고 있는데, 마큐리오도. 40%만 더 올리면 되네? 오타르가 30%니까 영주방 말고 영주방도 찍어놔.
사원. Lady Mara bids you welcome to her. 아니면 아싸리 그냥 오타를 끼지 말고 투구는 이제 세트가 맞아야지 방어력이 올라가니까 목걸이나 반지에다가 저항 줘도 충분히 되니까 군주의 운명석을 하면은. 네 어디 왜 야야 다냐벌로한테 말 걸어야 되는데. What is it you seek, my child? We are devout. Her blessings are many. To receive. Are you prepared then to help the dawn, the village? This I will entreat. 어차피 메인 하러 가는 길인데 잘 됐죠? 같이 가버립시다. 나 마르크리오한테 질렸어. 새로운 동료 갖고 싶어. 나 오크 동료 가질래. 오크. 아 오크 전사는 내가 너무 오크 세트라서 좀 부담될라나? 너무 돈 그런 말고 약간 이제 평범한 애를 데려가고 싶은데 준수하고. 어차피 여기서 가야 되니까 저로 갑시다. 여기서 누구 데려갈 수 있는 애 있던가? 야 벌써 두 시간 지났어? 아 나 피곤해 방종 해야겠는데? May your next fight bring you victory, friend. 오골 다 갈 수 있네. 나 이 정도였냐? 얘는 족장이라 안 되지. 개 뜬금없이 개 눈치 없이 지금 기어 들어온 거야? 예전에 내가 아냐 인마 내려와. 뒤져서 먹는. 뻔뻔한 쉐끼. 뻔뻔한 쉐끼. 방어도 찍었다고 이몸. 야 숙련도 진짜 안 올라가겠다 이거 때리는 거. 아 뭐야 벌써 죽었어? 아씨. 어 무게 되니? 아슬아슬했다. 야 마큐리오 갑바 내놓고 꺼져라. 마큐리오 세트 좀 봐. 아니 그냥 너 줄게 그거. 새집금으로 가져가라. 어 뭐 서클이랑 다 줄게 그냥. 아 누가 죽을까? 이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처음으로 결혼 캐스트로 결혼한 게 여자 오크였는데. 롭 오골 넌 돼버리니까 싫어. 롭 데려갈래. 롭은 기만자야. 패션 대머리야. 상투 튼 패션 대머리. 아, 롭 견갑이니? 나 견갑 찐따 데려가기 싫은데. 너 못 끼냐? 한 손 껴. 아이씨 찐따 새끼. 이리 와봐. 가져올 거 없니? 나 알잖아. 나야 나. 너희의 동료라고. 아이씨 개새끼들. 하...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오크제가 많은데 강철 들고 다니냐? 아, 내가 나중에 니 거 맞춰줄게. 가자. 너 에센셜 걸려있니? 이번에는 의리로 데려가는 동료다. 의리 가자. 의리맨 경비고 여기서 알짱거려. 어떻게 싸나 궁금해. 뭐 활 쏘는 거 아니야? 역시 오크 전선 중갑인데 막상 오크는 견갑이 더 많아? 뭐냐? 데이트 왔냐? 아 데이트가 아니야. 따라와. 야, 늙은 오크 필드에서 인카운터 되는 늙은 오크 같은 느낌이야. 아 여기 졸립지? 방종하면은 바로 자야겠다. 야 이 시간에 졸립다니. 근데 사실 잠이 안 와도 졸린 건 항상 졸리거든요. 방송도 졸리고 졸린데 잘 수 없을 뿐. 끔찍해.
here to help. 아, 두개 고린 줄 알았네. 뭐? I will take back my family's cast. I was expecting more though. 아, 얘 누구였더라? 기억나는 것 같은데. Good. I suspect Brurid plan, but to invade my home. 계획 있냐? The front gate is locked. So you'll need to 내가 하겠어. I wish we could all... good luck. 잠입. 남의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지. 가족이지. 딱 돼. 어쭈. 건방지게 지금 덤비는 거야? 골에 또 강철검 들고 있네. 자식 깜찍하게. 어쭈. 어, 너 궁수 아니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튼튼한 것 같지? 내가 무기가 큰 데 비해서 못 써서 그런가? 에센셜 걸려있는데 걔 싸서 죽일 것 같다. 어, 지구를 먹는 거 너무 좋다. 근데 근데 오링 났어. 그리고 웃기는 게 브론트는 그렇게 안 쎄. 그게 웃겨. 너 화영이라고 당해봤냐? 아프지요 놈? 야 뒤치를 그렇게 깔끔하게? 여기서 얘가 견갑인지 중갑인지 보는 방법이 철세트 입히는 거거든요. 기본이 가죽일 때는 견갑이 있으면은 지금 레벨 기준으로 그... 아니야 견갑 안 갈아입을 수도 있겠다. 지금 레벨 기준이면. 아 철세트면 몰라. 입어봐. 입으면은 중갑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거 레벨 올라가면은 갑자기 기본 장비 바뀌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방어력 맞춰서 가기 때문에. 바보도 아니고. 쌍수 쓸 수 있냐? 한번 줘보자. 쌍수가 진짜 좋기 때문에. 예, 딜러스가 없어 좋기 때문에. 양손보다 좋거든요. 방어가 없기 때문에. 아 방패네. 에이씨. 내 거 방패 줄게. 방패 안 들고 있네요 저. 잊지도 않는데 뭘 줘. 방패 건 버리고. 나 목걸이 먹고 줬나? 봐봐. 아 알아서 좀 가져가라. 뭐 가만히 서있어 건방지게. 주인님이 갖다 주면은 갖다 바쳐야 돼? 지금까지 먹어. 반갑하겠지? 야 오크제 장비 내가 방패 그 전극장 판게 너무 아쉽다. 왜 팔았을까? 내 장비 바꿀 때 되면 내 거랑 바꿔주지 뭐. 궁금한 건데 엘프제 입냐? 뭐 그 오크가 엘프 싫어할 거 아니야. 입는 것보다 지조 없는 녀석. 가자. 지조 없는 오크 녀석. 쓰레기만 있구만. 아펌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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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게. 나 오크제 활이구나 생각하니까. 못 맞췄어. 너 강철 있네?
두목님이구나. 야, 두목님 역시 피부를 둘렀는데도 불구하고 비벼? 어, 잠깐만. 어, 레벨업 찬스 쓰게 하다니. 누구야? 언놈이 지금 막타를 노렸어. 보여줘, 오크의 힘. 이길 거라고 믿는다. 오크제 도끼 나왔다. 개쳐맞네. 죽일 수 있지? 아, 병신. 여기 나약, 아, 야, 어디 가세요? 뭐 벌써 털렸냐? 왜 저렇게 많냐, 저기? 나 근데 너무 전사로 싸우는데? 나 지팡이도 있는 남자야. 가! 잘했네. 피부 덮인 전사한테 지금 단검으로 근접을 신청해? 법사 주제에 지금 정신 안 차려. 이 장비 너무 오크한테만 어울리는 것 같아. 반칙이야. 정비 한번 때리자. 밥 집어. My blood's calm. Fine. Let's trade then. 은근 어울린다, 야. Malakath, witness our deeds. 근데 은근히 엘프즈 어울린다, 디자인이. 튀어나온 입이랑 투구랑 어울리고. 아유, 간지러워. 어디서? 이 딱대 등을 보여. 쟤 데미지 세냐 엄청? 오, 시방 지금 한쪽 두목에 인챈트 된 무기 쓰는 거야? 범팡진 녀석. 정신한 말밖에 나오지 않네. 뭐냐 쟤? 왜 간 거냐? 활 들고 달려가는 건 무슨 경우야? 아, 미개. 열쇠다. 응, 없어. 있다. 감옥 열쇠. 왜야, 감옥 열쇠가 하나밖에 안 먹히니? 어디서? 근데 스카이드 워커 좀 멋있는 것 같긴 하다, 디자인이. 사람이랑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오, 나한테 맞띠를 넣으려 그러네. 도정놈이 어딨니? 아, 저기 있어?
야, 나도 좀 하자. 어디 있느냐? 어우씨, 개좁아. 그렇지. 이 정도 죽였으면 그냥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되냐? 아, 저걸로 귀찮게 군다. 내가 다 죽여서 복수했어, 알아서. 대리 복수했다고, 대리. 어떻게 열어주냐, 근데. 아, 이렇게야? 들어와라. 뭐 줄 거야? 목걸이 반지. 어? 환영마법을 준다고? 개 뜬금없네. 야, 뭐야? 어, 형 변화마법이네. 아, 맞다. 아, 개 뜬금없네. 씨, 좋은 마법이잖아 심지어. 저거 애매할 때 좋거든요. 아, 가끔 필드에서 식인생선으로 빠르게 좀 안 될 때. 감시해서 여차하면 죽여버려도 되고. 좋은 공격이었어. 가자. 이쪽이냐? 요새가 너무 허접해. 뒤가 뚫려있는 느낌이야 뭔가. 저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사랑의 세계로 가지 이들이 빛나고 있다. 어, 토끼가 물을 토끼가 물을 띄어서 건너갔어. 어썸. 아, 너무 어둡다. 어두우니까 졸리잖아. 나 많이 강해졌다. 에보니검 너무 세다고 뺐는데 블렌드롱이 들어와 버렸어. 아, 깜짝이야. 아, 도끼퍽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도끼퍽이 데미지가 나 일반 난이도에서는 꽤 쏠쏠하거든요, 은근히. 도끼퍽 찍어서 도끼를 좀 올고 싶은데. 도끼는 너무 우스라드밖에 없잖아. 유니크가. 아, 우스라 쓸까? 우스라드 엘프 추가 데미지 몇? 10이었나 20이었나? 15%였나? 나름대로 추가 데미지도 있고 탈모어도 잘 패거든요. 은근히 그렇게 쏠쏠하면 나름, 물론 비교하면 쓰레기지만 나름대로 약간의 씁쓸함이 있는데. 이거 하면서 크림손도 해버리자 그냥. 농장의 이제 처자의 사랑을 들어주는 게임이죠. 전사 퀘스트에서 우스라도 쓰자. 아씨, 안 기어나와? 지금 시대가 어디? 나 아빠 일하고 있는데 안 기어나오는 거야? Are you the one sent? My parents are Bassiana. The only care. My mother's not any help either. Oh, thank you so much. It's wonderful to have someone around who understands.
내가 이해하겠어. My daughter's drive. I'm sure I know. She thinks she's. Let me tell you. Until few. Now, if it will pass. Look around. Used to be. A... If all the young people leave, what happened? You know how children. And like always, the little push in this would all be simpler. They call it. I'm not certain if I could even make it to the top without collapsing from exhaustion. 그다음이지만 미를 캐가면은 해력 회복 포션에 도움이 됩니다. I don't tell my husband. Even if it means her. If they just snuck out of town together. Marciana, if he knew that, let him know that I'll watch out for them. Just want my daughter to be happy. You ever settled down to have children? Everyone else does. Twice. On your way up the seventh. 클리맥은 퀘스트도 주죠. Mostly food supply. 갔다 오면은 돈을 할 수 있는. Well, the trouble is, my legs aren't real. Here, take this bag of supplies at the top of the step. Oh, fat. I'll bet Bassianus would know what's going on. What did you call me? Wait, you mean I should just? 빨리 가서 고백이나 해. 대머리 녀석아. 딴 거 신경 쓰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거야. 빨리 가. 귀찮게 굴지 말고. 민기적대고 있어. 너 진짜 견갑하냐? 쟤 설마 전투에서 방어 쪽 능력 없는 거 아니겠지? 나도 쟤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목말라 물 좀 떠야겠다. 다녀벌레에게 돌아가기. 물 좀 떠오겠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 잠깐만요. 스카이림 팔로워. 이건 나무위키 지식을 따르자. 롭. 오골 우골 롭.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어자. 우골은 집사로 만들 수 없다. 최대 레벨 30이며 셈 모두 오크. 순서대로 남성 전사, 여성 레인저, 남성 레인저. 아, 로비 남성 레인저야? 아... 아... 우골은 처음에 오크가 죽였대요. 자이언트 빨리 처리 못하면 죽어버린답니다. 강철시장 볼카그 무쇠주먹 보르바시와 동일하게 오코 동료 고통대사를 내뱉는다.
볼카가 내가 처음으로 이제 결혼했던 그 캐릭터네. 여성 오크 전사. 레인저래. 의외다. 레인저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제 궁솔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왜 근접에서 나왔냐 쟤네. 전혀 이제. 아 잠깐만 레인저 좀 쳐보자. 레인저 스카이림 팔로 레인저 레인저 뭐야? 그럼 중갑이 견갑이랑 궁술이야? 아 그 견갑은 너무 낄 거 없어 오크. 견갑 솔직히 가죽이나 미늘바하고 같은 껴야 돼. 디자인 너무 안 어울려. You... 전사를 원하는데? This is the prayer heard by the goddess and relayed to her servants. What is it you see? 칼셀모 사랑 이뤄주기. 칼셀모가 이제 나한테 쪽지 보냈던 드워프 과학자죠? 드워프 아 드워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과학자죠. 마르카스 한 번도 안 갔네. 마르카스 대장간은 여자 오크가 대장간을 운영합니다. 가끔 조수가 더 대장장이 같게 생겼는데 뭔가 안 어울려. 여자 오크면은 좀 엄청나게 약간 이제 전사스럽게 생겼을 것 같은데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 인간보다 더 말랐어. 잠깐만 제가 멈췄습니다. 한번 골라볼까? 평소에 잘 안 쓰던 애. 어차피 안 쓰는 애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에릭터 슬레이어. 아 에릭터 슬레이어 썼잖아. 암으로 이제 사망한 사람의 캐릭터죠. 중갑에다 중갑 한손 양손은 상관없고 중갑 전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들만한 애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허스칼 도시마다 이제 수호기사 되면 나오는 애 그 녀석들이 이제 중갑이다 보니까 쌍수 중갑은 없나? 잠깐만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라야 써? 아, 다 써서 솔직히 없다. 어. 내가 뭐 안 쓴 애가 있어야지 뭐 골라서 하지 이거. 덕석인 것 같은데. 일단 롭 쓰자. 롭은 솔직히 영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롭 쓰다 가는 걸로. 그리고 바르카스 간 김에 개나 사야겠다. 아, 룹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비전을 하셨냐, 이름? Need a trained ward. Good. Here you are. We'll follow you to oblivion and back if it comes to that. 따라온.
노프보다 잘 싸울 것 같은데 걔가. 걔만도 못한. 아, 마르카스는 처음에 잘 도와주면은 NPC 하나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간 보죠. 바로 이제 척추 교정 들어갑니다. 내가 방금 이제 해머로 때린 부분이 내가 너무 아픈데인데 허리 뒤지시고요. 칼세븐 하기 전에 장사 한 번만 때리자. 인챈트든 오크지 없니? 나 레벨도 나름 올라갔는데. 아 이게 뭐니? 야, 상급 공포가 있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에보니 블레이드 쓸 거고. 솔직히 에보니 블레이드만한 건 없지. 아무리 그래도 에보니 블레이드는 윈드 시어 빼면 제일 센 거 같아. 윈드 시어는 너무 사기라서 내가 할 말이 없고. 너무 사기라서. 아. 양손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 심지어 오디네이터 대학살로 그 폭풍 흡입을 해도 무려 폭풍 흡입을 해도 그래도 더 안 좋은 것 같아. 해머로 쓸까 이번에 차는? 나 해머 좋아하는데. 골렌드로 써버려 그냥. 닭다리는 어차피 구하기 어려우니까. 데이드릭보다 보렌드롱이 더 멋있게 생겼지. 데미지는 제쳐두고. 드워프 장갑 필요 없어. 보내고 싶은데 안 갖고 있잖아. 잉그바에게 가라. 알았네. 갔다 오겠네. 잉그바. 데미지가 43이야. 잉그바 거기서 싸우고 자빠졌어? 내다 200원 정도 쓴다. 도인네 사랑을 위해서. 아 피바 실을 받고 있어 이씨. 나 갑자기 급 졸려졌는데? 물 떠오니까 졸리네. 아 이거 어우. 아. 왼손잡이라서 물 마시면서 이동하기 불편하네. 물통을 옮겨야 되나? As his house, Carl. Igman security is my chief. Kelselmo, what about him? What? Don't talk such rot. Please stop wasting my time. You're embarrassing yourself. 이렇게 성격이 급해 짜증나게. I'm not sure what this is all about. This is clearly here. Take in this letter. I may not be as elegant. 좋냐? 아 여담이지만 떠돌이기에는 데리고 다니면은 잃어버렸을 때 콘솔로 소환하려면은 메모장을 따로 소환해야 됩니다. 소환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이제 뭐
스카이림 카페 같은 데 가면 나오기 때문에. 제장장이 여기까지 왔네? 개인적으로 떠돌이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가라. 가라. 야, 무슨 달리기 운동 시키는 것 같다. 빨리 와. 안 들어갔네? 다행이다. 들어가면 쫓아가는 거 좀 힘든데. 뭘 지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 야! 실수로 훔쳤는데 불만 있니? 미안해. 다 디냐발로에게 돌아가기. 아, 가뿐 싸네 진짜. 저 왜 훔쳐갔냐 저걸 나도 갑자기. 어, 옆구리야. 어. 에보니 블레이드 만들어서 동료 줄까? 동료 소생시킨 다음에 다시 죽이면 되네. 솔직히 암살자 퀘스트는 하고 싶지 않고. Lady, what is it you seek, my child? The goddess you have. There is one. Take this symbol of Mara. Mara. It... 마라의 아뮬렛을 착용하세요. 묻다가 주셨어요? 맨날 이거 낀 다음에 까먹고 뭐 안 버리는데 이번에 생각해서 좀 버려놔야겠어. 여기서 아 포스원 장비 줄까 오크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많이 줘본 적 없어 모르겠는데 포스원 장비 은근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포스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더기 왕을 도와주게 되면은 하나 주죠? 어 그 한 세트 주죠? 유니크로. 그럼 마르카스 또 가야 돼? 이번에 그 죽인 게스트가 아마 누더기왕. 어 맞아 그거였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럼 로브한테 좀 투자 좀 해? 포스원 은근히 인디언 빌 나서는 마음에 들어요. 나 인디언이랑 중급기사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중급기사고 동료가 인디언이면 되겠네. 인디언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빨개 벗고 나무 창 하나 들고 거대 맹수랑도 싸우잖아. 몰려가가지고 이 범배. 언제 같이 가니? 더럽게 뭐네? 7천 계단도 깨버릴까? 아까 17, 18. 에이, 얘네가 낄 때가 아니신데 지금 굴라고 이.
동료 최강 무기 거인 무기를 줘야 되나? 아 근데 나 무장 해제 때문에 동료는 30 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4,50짜리로 프리아는 너무 세고. 아 진짜 멀긴 하네. 내가 가까운 데가 아니라 먼데서 시작해서 그런지. 시방 지금 나한테 오는 거야? 아 뭐야 불만 있어? 메모도 불만 있냐고. 아 잠깐만 내가 없습니다 불만. 건방진 양 건방진 양반들. 야야야 졸라 치사하네. 그리고 깜찍한 공격을 했다 이 말이지. 응? 나도 좀 한치사하거든? 잡았지롱. 뭐 찍을까? 마저 찍어야겠지? 마저 50이면은 이번에 올릴 수 있네? 거의 폭이 없긴 하지만 잠깐 대화로 해결하죠. 한타까지 하는구나. 왜 이렇게 무식하게 되니? 기분 나쁘게. 어 근데 되게 판정이 좋다. 뒤로 빼면서 때려도 맞네? 어.. 코 판정이 내.. 너무 좋은데? 아 없다. 피부가 없다. 역시 저항이구만. 어 댕댕이 도와주러 왔어? 정냄비 없는 로브 오지도 않았는데. 데미지 8씩 지금 준수한 DPS로 꽂고 있어. 롬 막타 뭐냐? 어딨냐 이 새끼? 저기 화염정령 여기까지 보여? 와... 왜 보인대? 아 여기서는 이제 생명력 100을 올려주는. 왜 저기서 오냐?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수액이 있죠? 초반엔 정말 세기 때문에. 아, 정 막힌다 싶으면 먹어야지 뭐. 아, 올 체력 찍을까? 지금 찍기 싫은데. 변화 올리면 강철 피부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강철 피부 이제 방어력 80까지 올라가서 강력하거든요. 강철 피부 쓰고 싸우고 싶은데 에보니는 아무래도 그래도 에보니 너무 비싸고 이렇게 에보니가 에보니 쓸 거 있으면 그냥 제 드래곤 피부 시간 투자해서 좀 쓰면 어차피 맨몸이어도 방어력 높으니까. 아, 나 이거는 볼 때마다 이거 보면 신기하고 이쪽 관련 퀘스트를 하러 가면 막상 퀘스트가 재미가 없어. 이렇게 관련 퀘스트는 영혼도 짚을 만한 거 나오고 이거만 보면 되게 퀘스트 하고 싶게 만들어놨는데 결국 본질은 별로야. 파랑색 나비네. 좋은 나비죠. 뭐였더라? 마우프였나? 저거 마우프에 보셨던가? 뭐라고 있어? 아. 독한 양반. 내가 가서 찾아주겠어. 까짓 거 못할 게 뭐냐? 간다 내가. 어디서 이씨.
그러고 보니까 이거 돌피부보다 아 지금 내가 돌피부구나 나무피부보다 군주의 운명석이 방어력이 더 높네 50을 주니까 군주의 운명석도 갖고 가지 뭐 아직도 뭐 미라의 요원 군주 운명석 두 개면 40%죠? 10% 먹었으니까 50%고 20% 더하면은 60, 70 15%만 더하면 되네? 25, 15, 40 30, 70 야 맥마, 에 맥마저 올리기 너무 쉽다 방패면은 이스그레모 방패 올려도 바로 먹을 수 있는데다가 체력도 붙고 오타르도 필요 없고 지금 오타르가 너무 사기라서 올마저 30% 너무 사기야 이 게임에 존재해서 안 되는 성능이야 코나력도 필요가 없죠 이게 너무 좋아서 아 쟤네 강도죠? 코는 어차피 뭐 방패 들으면 코나력 써야 되긴 하는데 코나력 효과 별론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용한 거 없을라나? 차라리 미락이 더 좋아 미락으로 힐 한 번 더 쓰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힐이 아니어도 뭐 피부를 써도 되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약간 좀 크게 가서 마저를 좀 내리고 피부 쪽으로 가볼까? 피부로 방어 추가하면은 방패 효과만큼 볼러스 붙던가? 산 넘어 있어 맥방이 돼도 방패를 들면 맥방보다 20도 적용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20이었나? 40이었나? 20이었겠지 그 역할을 피부로 가능한가? 내가 거기까지는 테스트를 안 해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스트를 하고 까먹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해도 의미가 없어 까먹어 아 주말에 이렇게 여유롭게 게임을 합니다 오래오래 평일이 문제야 데드라이징 들어가가지고 2화까지 뽑아내고 새벽 5시까지 지금 스카이림을 달리는 이 여유 이게 주말이지 드래곤나 여기서 나와서 되게 방해하는 편인데 안 나왔네요? 우리 집 개랑 짖는 게 비슷해 아유 귀엽게 생겼네 그래도 좀 날렵한 개가 좋더라 허스키나 도베르만 같은 옛날에 주주동물원 가서 생각난다 이거 아직 있나? 잠깐 검색 좀 해보자 아 너무 뜬금없긴 한데 주주동물원 아직 있나요? 주주동물원 학대는 뭐야? 연관 검색어 주주동물원 학대인데? 주주동물원 처음 생겼을 때 초창기에 내가 거기 그 바다 거북이 있는 수족관 옆 지나가다가 엄청 좁았거든요 거기 공사 중이라서 오픈 직전까지도 아니고 그때 내가 그때 바다 거북이가 옆에 수족관 큰 데서 슥 지나가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놀랐는데 그때 갈 수족관 바로 옆에서 옆으로 피할 데도 없는데 바다 거북이 엄청난 게 나 그때 그렇게 큰 처음 알았어 25 이걸로 개 공포였는데 진짜 세상 그렇게 놀랄 수가 없었다 이건 거 배워서 10% 더 가져가자 그럼 35잖아? 거기다가 이제 운명석 하면 60 60이면은 거의 다 틀어막지 또 제자 자고 있으면 옆에 누워있진 않는구만
일어나. 뭐야, 레벨 안 됐어? 아, 아슬아슬하게 안 됐어. 기분 나쁘게. 하나만 시켜주면 안 되니? 아, 짜증나네. 전문가부터 아, 야. 이거 저거 시내 그 시간이지. 이게 시간이 이것도 시간이네. 전문가부터가 마비였나? 이게 마비는 지팡이로 써야지. 마비 지팡이 얼마였지? 10,000원 훨씬 넘지 않았나? 이거 살려면은 역시 솔차임 가야겠지. 일반으로 안 나올 테니까. 나 많이 세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죠. 미궁에서 나가도 내 기억이 맞다면은 금방 도착했던 걸로 아는데 의외로 저쪽이 저게 그 면도날 메이룬 메이룬스 성소 여긴데 그러면은 왜 안 보이지? 아, 메이룬스 앞이 메이룬스 대학서 저쪽이었는데. 쪽이겠지 그러면은. 그래서 옆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컬러풀 매직 같은 경우에는 그 녀석이 나왔죠. 이름 뭐였냐 처음 봤는데 그 녀석 검이 끝까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중간 몇이야? 36? 어, 나름 찍혀있네 또. 아 중갑은 그냥 깡방어력 20% 올라가는 게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걸 찍을 필요가 없다. 20%가 너무 사기야? 여깄다 여깄다 군주분명사 2자 나오죠? 나 거의 다 외운 것 같은데 이제 맵 내비게이션 해도 되겠는데? 스카이림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어딘지 다 알 것 같아. 주변에 뭐가 있는지 너무 스카이림만 스카이림만 있어. 스카이림 영상만 이제 2000개 넘지 않나? 너무 끔찍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온라인 게임은 계속 컨텐츠가 추가되니까 탈만한데 추가되는 것도 없는데 모드만 깔아서 줄창 빼고 있어. 어 DLC 좀 더 만들어 팔지. 스카이림은 솔직히 지금에도 이렇게 안 꿀리는데. 아 솔직히 타이탄 퀘스트 같은 것도 DLC 나온 마당에 뭘 리마스터도 한번 때렸고 DLC 하나 더 내줘도 됐을 텐데 괜히 무리해서 엘더 6 있단 거 하지 말고 좀 카드 게임 VR은 괜찮았던 것 같아. VR은 한 번쯤 저도 해볼 생각이 있는데 뭐하냐 여기 어디서 뭐하고 잡아버린 거야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 왜 이리 옆으로 온 거야. 아까 저기서 꺾었으면 바로 길인데 올 때마다 뻘짓하네 여기는. 벽만 보면은 부비게 되는 약간 이제 멍청한 성향이 있어. 아 너무 길면은 유튜브 업로드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용량 때문인 것 같아. 8시간 된다 그랬는데 그 폴아웃 안 했던 거 생각하면은 용량 너무 먹으면 안 되니까 화질이 높아서 용량을 많이 먹나 봐. 무슨 1080으로 못 버티냐 그 화질을 1080을. 요즘에는 그 위 화질도 막 쓰더만 이 정도는 버텨줘야지 시대가 어딘데. 이거 지금 절로 가서 냉기 먹을까?
메이로스 옆으로 가서 체력 갑니다. 체력이 국력이지. 아 죽음 햇빛 너무 찍고 싶다. 잠깐만. 야, 나 이거 안 찍어버렸다.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저게 제일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의 운명석. 너무 좋아 저거는. 지도자는 너프가 있어야 돼. 솔직히 지도자는 마저 10% 너프하고 물방 없애도 그래도 쓸 거야. 왜냐면은 맥마저를 띄우기 좋기 때문에 15%만 돼도 그래도 깔끔하게 딱 80% 되거든요. 방어력 솔직히 없어도 방어력이 몰래뽕 많고 너무 좋아 사기야. 와. 너프를 엄청 때려서 마저 15%까지 마저 10% 가고 방어를 그냥 없애버려도 그래도 좋아. 너무 너무 사기야. 다른 거 솔직히 없어도 그냥 무방 그 정도 수준인데 다른 운명석은 어떻게 제가 파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정도고 용은 자체가 너무 사기니까 이건 그냥 너무 좋아. 여기다가 무력화시키는 용은 저항 안 되는 거 적재적소로 갖고 가면은 푸스로다 사이클론 냉기 형태 참 뭐 다른 것도 괜찮고 죽표도 있고 사실 죽표 쓰는 게 데미지가 너무 사기라서 운명석이 압도적인 방어력이랑 시너지 생각하면은 적수가 없지. 이제 마틸 넣어도 어떻게 비벼지지 않을까? 오늘 방어력을 좀 못 찍긴 했는데 어이구 제법이네. 야 막은 거 맞냐? 막는 모션이 나왔는데 왜 데미지가 반감이 안 된 거 같지? 용혼을 안 써도 잘만 하네요. 아 너무 잘 짜여져서 게임이 뭘 해도 쎄. 아주 간단한 컨트롤만 해도 쉽게 이길 수 있는 하나만 해도 되는. 아 깜짝이야 우리 게 죽어버렸네. 다크솔도 그렇지만 구르기만 하면 되는데 뭐. 난 맞딜이 좋아. 피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쉽긴 해도 전사면은 막아야지. 법사는 못 막잖아. 법사 솔직히 피하면 그만인데 솔직히 법사가 더 피하기 쉽지. 걔는 천도 짚고 싸우는데 근데 전사는 약간 이제 무기가 크거나 방패가 없으면 약간 역시 기가 안 살지. 조금만한 한성곰 하나 들고 싸우면은 막기도 좀 찝찝하고 방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어가 좀 약한데 지금? 옅은데? 4개 찍어도 20%니까 하아... 뭐 올라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데미지 올라가는... 아니 40%니까 그냥 충분하려나? 여기를 와버렸다. 어떻게 여기가 이제 블랙리치로 다이렉트죠. 5시네? 끊어야 되네? 아 나 좀 아쉬운데? 아, 시간 빨리 갔네 또. 아 나 안 간 데가 너무 많아. 무질부터 가지도 않았어 나.
그래도 마저가 0에서 지금 몇이야? 60까지 올라갔죠? 25%만 더 맞추면 돼요. 여기서 오타로 끼면 딱인데. 10% 받고 15% 더 맞추면 되네? 목걸이로도 맞출 수 있고. 아, 한번 가볼까? 돈도 있으니까. 목걸이는 사실 지금 아무거나 상관없잖아. 미라 끼고 있는데. 박물관. 그렇지. 메이루스죠. 아, 시간 좀 봐. 뭐야? 벌써 밝아졌어? 아, 너무 시간 빨리 간다. 주말인데. 주말만큼은 시간을 거슬러도 좋은데. 와, 목걸이가 나와버렸네? 최하급이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 애초에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게 나올 만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무기 쪽은 별로 안 먹었네? 아, 아 못했어. 이제는 레벨 높아서 안 통할 것 같아.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뭐 한 거야? 아, 뼈 12개를 들고 다녀야 되나? 만원 있네? 목걸이. 데미지 몇이야? 야, 최하급인데 15% 올라간다니. 58이라니. 아, 물론 아까 퍽 찍어서 20%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너무 금방 세죠. 아, 하향 좀 해야 돼. 6 내면은 5%는 너무 티 안 나고 한 10% 올라가거나 데미지. 10%도 세, 솔직히 말해. 20% 너무 강한 거고. 레벨 1 올라갈 때마다 20%씩 올라가는 것도 지금 너무 강하지. 8%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한 손목인 7%, 양손목인 8%. 솔직히 양손목이 더 약하니까. 아니면 아싸리 한 손목이 8%, 양손목이 12%라고 들어가는 이제 퍽 포인트 수를 늘려서, 어차피 방어를 안 쓰게 되니까 양손을 해버리면은 방어 쪽도 이제 무기 없이 방어하는 것도 좀 트여놓고 유동적으로 좀 풀어놨으면은 좋을 텐데. 6가 나온다면은 약간 어느 쪽으로 루트를 타도 손해보는 구성이 없게. 솔직히 양손 안 찍고 한 손에 방패 찍으면은 후방 가면 그게 훨씬 세니까. 가성비적으로다가 쌍수 같은 경우에는 쌍수 테크를 따로 해서 투자를 해서 방어만큼의 이제 방어에 투자할 만큼을 투자하고. 쌍수는 원래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한다. 방어에 투자가 워낙 많이 되니까. 손 두 개에다 전부 이제 공격을 쓴다. 양손의 부자유를 주는 그 디메리트 분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투자분까지 늘려서.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냉기정 매직하진가. 반지 마땅한 거 안 나왔네. 어크제 전쟁 도끼 44. 블렌드롱 세긴 하구나. 때려서 리셋 받는 거 안 한다. 솔직히 딱히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나와도 바로 이제 실전형이거든요. 던스타 왜 돼 있는 거야? 아, 박물관. 아주 박물관 등록해 놨어.
아까 씻었으니까 세수만 하고 자야겠다. 아, 아 피곤해. 방구석에서 게임만해도 피곤해지는 저질 체력이야. 큰일 났어. I'm off work at the Blackbriar Meadery. Be back there in the morning. 알았어, 장사나 해. 말 존내 게 맞네. 장사나 할 것이지 말이야. 좋다 저거. 재생은 됐어. 필요 없어. 재생 개손해야. 이거 좋은데? 나 이거 주라. 아, 좋은 건 있네. 없는 척이야. 뼈랑 뭐 소울잼 남는 거 팔면 그냥 바로 메커시죠 그러면? 이건 안 돼. 써야 돼. 볼렌드롱에 박을 거야. 와, 갑옷 아직 들고 있었어? 보석도 남아있네? 됐다. 역시 반지는 회복 소모량이지. 체증은 드리겠습니다. 20원에 팔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00원짜리인데 완성된 기념으로 비켜. 인첸트된 오크제 장비는 아직 안 나올 짬이고. 아, 좀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안 나온단 말이야. 인첸트돼 있는 오크제 무기도 필요 없는데. 아, 뭐야, 왜 드워프야. 필요할 때 안 나오고 말이야. 아, 나 안 입어. 나 룩 챙길 거야. 필요도 없어. 아, 민을 갑바 없냐? 강화가 축소해야 되나? 저 녀석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야, 전격도 있네? 마땅히 세트는 좀 안 맞는다. 오가 뭐니, 오가. 아, 부족해, 부족해. 안 돼, 안 돼. If you need any more smithing. 아, 재밌었다 그래도 오늘. 나름 할 만큼 했는데 정체성이 보이는데 전사에? 전사의 정체성이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아, 너무 투박하다. 활드니까. 활 자체가 너무 얄쌍해. 지금 장비에 이게 뭐냐? 아, 진짜 이런 능력밖에 없어? 어, 별로 찍을 것도 없네 그러면은. 25% 되는 거지 이거는. 두 개만 더 투자하면은 충분할 것 같다. 어차피 이거는 내가 중갑을 찍어버리면은 어, 이거 오디네이터를 계속 써서 50%로 느껴졌지만 계속 찍으면은 무기가 사라지거든요. 저거 정말 좋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쓸데없는 거 솔직히 쓸데없지. 낙하는 쓸데없지. 어, 낙하는 뭐 낙하야. 이게 이거 철주먹이 쓸데가 없으니까 폭폭이 좀 아깝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죠? 저 이동 그건 없애는 거는. 이거 걸어다니는 것도 반이기 때문에 게임에. 로브 어딨냐? 나 로비 좀 마음에 안 들어, 룩이. 내놔봐. 니 거를 새로 맞춰줘야겠어. 안 되겠어. 너한테 마음에 드는 거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 내일 키자마자 세종, 아, 내일이야. 다음에, 내일 해도 상관없겠구나. 다음에 키자마자 세종료부터 섭외해야겠다. 마음에 안 든다.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어. 좀 센 놈으로 만들어주겠어. 추가라던가. 아, 다음에 예산 올라가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아, 이 네이버 TV 업로드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 해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